자, 10월 5일입니다. 시장이 30포인트 강세로 마감이 잘 됐고요. 유럽 쪽도 이제 강세 흐름, 뭐1% 미만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긍정적이죠. 그리고 미국 쪽도 선물이 1% 미만이긴 하지만 1% 전후 수준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가장 공포감이 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요 부분은 어제 야간 방송을 조금 이따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면 그거 이제 들어보시면, 아, 윤정두랑 같이 가야겠구나. 무조건적으로. 응? 시황 하나 잘 보는 게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어?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대형주의주의, 우량주의주의 정상적인 투자를 해오셨단 말이죠. 근데 윤정두처럼 뭐 멘토 역할을 한다라는 전문가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좀뭐 혼란스럽게 해서 대형주를 정리하고 소형주를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전략을 잡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래는 재테크를 하러 오셨다가 나중에는 좀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뭐 정석 투자하자 뭐 바른 생활하자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수익이 난다면 우리는 매매 수익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뭐 수익 나는 쪽의 기준에서 전략을 잡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너무 막연한 기준도 안 잡혀 있고 기본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막연한 흐름을 잡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그 기준점으로 정상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먼저 이제 안내사항부터 쭉 해드리고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유튜브로 이제 바로 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유튜브로 바로 오시기보다는 이쪽 네이버에서 넘어오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편하시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넘어오셔요. 넘어오셔서 이렇게 유튜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어때요? 줌, 인터넷, 신고가랠리 뭐 이렇게 쭉 있죠. 신테카바이오 이렇게 대처하세요. 하나솔루션 이렇게 하십시오. VVIP 전략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현대차의 기준도 있고, 그리고 뭐줌 인터넷 부분도 있고, 그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 줌 인터넷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기준에 줌 인터넷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소름 돋을걸요? 저도 소름이 돋아요, 이런 거 자꾸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줌 인터넷 검색을 할게요. 줌 인터넷. 자, 검색하시면은 요렇게 쭉 보실 때에 10월 5일 2시 57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요것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0% 차익 실현하시고 이게 얼마예요? 3시 10분의 기준이죠. 그리고 요 이전에 또 있어요. 어떻게 되죠? 몇 시에요? 1시 49분에 7,55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구간은 7,400원. 요 기준에 요거 지금 제가 눌러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이고, 요쪽 창에서 안 보인다. 저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줌 인터넷의 기준에서 전략 기준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재편입의 기준 뭐 이런 건 이제 그 올려드리는 기준이 되는데, 아이고 이 녀석들 또 광고쟁이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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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래서 제가 이거를 아 이거 참 답답하네. 방장 권한을 내 거를 뺏지를 말라 그러니까 뺏어놓고 저거 지우는 사람도 없으면 큰일인데, 응? 광고를 지우지도 못할 거면서 권한들은 털어달라고 그러니. 지금 지워주시고 계시네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 여기서 이제 줌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줌 인터넷. 쭉쭉쭉. 쭉 보시면 이게 지금 2시 57분 전략입니다. 3시 19분에도 올라가 있고, 3시 10분에도 올라가 있고, 1시 49분에 올라가 있죠. 1시 48분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잡아드린 거고, 요거 조금 있다가 복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10월 5일 관심 종목
오후 10시 40분에 어제죠 어제 10월 5일 관심 종목 어제 야간 10시 40분에 줌인터넷 기준 거래량 3,5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9월 29일이 언제예요? 바로 전 거래일, 바로 전 거래일의 기준에서 줌인터넷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자 보시면 9월 28일에도 09시 03분에 줌인터넷 얼마로 돼 있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일본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8,000원 잡아놨죠. 오늘 어떻게 돼요? 8,000원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노란톡 국민톡에 이게 지금 무료방이잖아요. 무료방에 9월 28일 날 09시 03분에 올려드린 저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윤정두가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다 그렇게 해서 줌 인터넷이다. 그럼 줌 인터넷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렸던 그 기준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28일 날 9시 11분에 매직 계산기의 기준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당시 얼마? 6,830원이네요. 그죠? 고점이 그렇게 되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재편입 기준 설정해드리고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요 기준의 전략 부분의 기준을 잡아드릴 때 이렇게 1분 봉의 기준 또 5분 봉의 기준 그죠? 그리고 또 1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8,000원의 기준까지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범위. 그러게 하고 나서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습니까? 1시 44분의 기준에 18.44% 올라와 있을 때 고점 대비해서 원래는 1.5% 7,830원 7,800원 이탈될 때 또 3% 7,700원 이탈될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맞죠. 그리고 나서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 그 지점이 저가와 고가 혹은 시가와 고가로 잡을 때 7,300원 7,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 그 채팅창에 올려드린 내용 자체가 오늘 잘 보시면은요 줌 인터넷 어떻게 돼 있어요? VI 발동 일본 기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8,000원 뭐 이렇게 해놓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잡아드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시 거 말고 그 이전에 여기 있죠 7,550원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더 일찍 또 동영상 교육에서는 좀 더 일찍 그리고 재편입 기준의 구간은 7,400원 지지가 형성되고 5분봉에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분명히 써드려요. 이게 몇 시예요? 1시 49분. 그럼 이걸 라이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라이브에서 조금 더 일찍 대처가 되는 거고 안타깝게 이제 여러분들은 녹음하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준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에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요 가격의 기준에서 1시 넘어서부터 쭉 뻗어 올라갈 때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 또 VI 진입되고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7,950원 8,000원의 기준 9월 28일 날 잡아드렸던 목표주가를 육박하고 그리고 이제 차익실현 원래는 얼마요? 원래는 요 기준으로 잡았을 때 7,800원 7,700원 전량 차익실현 했다면 재편입의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올려드린 내용이 막판에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전체적으로 3시 2분에 25.47%까지 올라와 있을 때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7,800원 뭐 이런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략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된 거죠. 다시 오늘 2시에 올려드린 그 흐름 볼까요? 오늘 2시 넘어서 3시 뭐 이럴 때 신고가 랠리 줌인터넷 7,900원 이탈 시 50% 이상 차익 실현. 그 50%라는 게 뭐예요? 7,900원 이탈 시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밀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자. 아시겠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라는 거죠. 설정에서 화질 부분을 좀 높여놓고 높여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쭉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연히 이 얼마에 지금 보시면 7,900원대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7,9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오늘 기준에 종가가 얼마입니까? 7,450원이란 말이에요. 7,450원. 그러면 무료로도 들으실 수 있고 다만 그 무료의 시차 범위가 생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조회수가 76개뿐이 안 돼요. 이제 담당자 한 명 더 늘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활성화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땡큐한 거죠.
어떤 게? 8,000분이 계시는데 76분뿐이 안 봤어. 이거 동네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이 담당자들은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이죠. 모니터링 하시면 어우 창피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8,000명이 넘게 있고 풀친에 11,000분이 넘게 계시고 카페 계시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땡큐한 거죠. 응? 여러분들은 여기 단기 과열 지정 내고 주의 필요까지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보실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장중에 못 보셨다라고 해도 구독 신청해 두시고 알람 신청을 해 두셨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아예 봐버리죠. 뭐 조금 이따 뭐 한 번 더 본다고 치더라도 줌 인터넷 부분.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8일부터 5분봉 기준에서 쭉 놓고 볼까요? 9월 28일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9월 28일 날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다. 뭐 10분봉으로 볼까요? 그러면 아예 차트 거래도 좀 이쁘게 보여줘야 되니까 5분봉이면 어떻고 10분봉, 1분봉이면 어떻습니까? 요 기준점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이 나온다. 그 거래량을 놓고 본다. 그 거래량. 그죠? 개장초에 잘 따라붙고 차익 실현이 됐다면, 그죠? 재편입의 기준에 거래량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왜 매달려 있냐고.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올라오더라.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 29일 날은 또 거래량 터져. 또 차익 실현하고 거래량이 수반돼요? 안 돼요? 5MA, 20MA의 거래량과 또 한 가지는 앞전에 형성돼 있는 거래량의 기준의 70% 정도. 그건 매일 배우는 내용이잖아. 매일매일. 그러면 오늘도 1시 이후에 갑자기 빠바방. 그럼 여기서부터 들여다보던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불과 28일, 29일, 30일 동안에 종목을 윤정두가 오픈했으면 몇 개나 오픈했어요? 하루에 3개, 5개씩 오픈해드렸다고 해봐야 15개? 중복 감안하면 10개? 10개 관심 종목 넣어두고 장중에 들여다보고 있다가 빵, 빵, 빠바방. 이걸 왜 못 사나? 이걸 왜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일찍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리고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보실 수 있고, 그 녹화해서 올려드린 그 범위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좀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셔서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고 나중에 또 대처가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기준에 줌 인터넷 보시면 일본 기준에 갭 상승 이후에 흐름에서 목표주가 8,000원의 범위 설정해 드렸던 범위, 예,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그죠? 요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아, 얼마나 교육받으면 얼마나 이 그 좋냐고요. 그럼 이 교육 내용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게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있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무료로도 진행을 해드리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무료로 다 대처가 안 되는 게 시간이, 예? 시간이 조금 길잖아. 9시간짜리 특강을 지금 야간 교육할 때, 다 한꺼번에 들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갭에 대한 기준점의 설정 범위, 갭, 요 교육자료 요거거든요. 요건데,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런 거 다 갭이 보이셔야 돼. 여러분들 캔들 우습게 생각하죠? 시가 고가를 명확히 하셔야 되고 이런 갭이 다 보여야 이런 데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그냥 올랐네가 아니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의 극대화. 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때 당시에 일봉입니다. 이때 당시 변동성과 비교돼야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인생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수익 못 내면 언제 뭐 이런 거 누적 수익? 당연히 누적 수익 내지만은 이런 데서 인생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소멸갭, 돌파갭, 급진갭,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래이래 요래요래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라고. 그럼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홈피에 들어오셔서 홈피에서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은 0 빼고 이벤트, 0 빼고 이벤트 아직 남아있네, 배너가? 잠깐만. 0 빼고 이벤트, 이거 오늘 몇 번을 물어봤고,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해놓고 퇴근을 하러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분들 편인가 봐.
윤정두는 이거 정리 좀 해놓고 퇴근해요 해도 누구 하나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나? 직원분들이 꽤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들 좀 혜택을 더 드리려고. 무슨 말이냐면은 VOD 직장인 VOD의 0 빼고 이벤트는 오늘 18시에 분명히 끝내기로 했어요. 아 이거 큰 그림으로 호대라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윤정도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갭각 어리랑의 비밀 110만원짜리 기존에 110만원을 팔고 있었고 이거 쿠팡에서 한번 볼까요? 진짜로? 아니 근데 윤정도가 지금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대표이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음? 고객분들이야 좋으실 수 있지만 여기 윤정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윤정도 보시면 이게 110만원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거는 44만원짜리는 2018년도에 녹화를 떠놓은 거. 그 다음에 110만원짜리는 올해 4월, 5월에 녹화 뜬 거. 9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99만원짜리는 2015년도에 14시간 기초교육 해놓은 거.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한가위 이벤트로 공빼고 이벤트를 저도 전문가 활동하면서 이런 공빼고 이벤트 처음 해본 건데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거 오늘 16시에 마감인데 자꾸 전화 너무 많이 와서 18시에 마감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또 그대로 아까도 보니까 이 또 올려놨더라고 공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인 거야 우리 직원분들은. 어? 그리고 내일 이제 혼내야지. 지금 이것도 봐봐. 상한가 골든타임 해놓고 이거 이 줄 하나도 못 챙겨놓으면 이게 이 관리자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아우 창피해라. 그래서 우리 상한가 골든타임 님, 그 다음에 세력대망님, 급등주 마스터님, 뭐 부자동생님, 이런 분들의 교육도 우리 그 저기 그 JDI 주식선생님 연휴기간 내내 또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어. 차분차분 이걸 다시 이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전문가 선택 부분에 어디서 보셨지? 윤정도 전문가 선택 어디 계시죠? 이것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지 뭐 제가 다 떠막여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아 내 거 동영상은 교육방송 동영상은 어디서 나올까? 뭐 이런 걸 보셔야지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건 자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부터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튜브에서 이런 데서 제발 좀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셔서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지금 72분 들어와 계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는 다 수정해놨네. 이거 다 수정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본인만 수정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리고 이건 내일 진짜 혼났어 우리 직원분들 담당하는 분들. 왜? 아 본인 담당인데 일일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거 18시에 막으세요 그걸 꼭 말씀드려야 막나? 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어놓으면 화내실 거 아니에요. 화 안 내시려나? 좋아하시려나? 좋아하시면 다행인데 기존에 이제 막 부랴부랴 야 이거 18시에 마감한대갖고 막 선착순 100명이래 지금 100명 더 늘려드렸어요. 그래서 선착순 200명이라서 막 섰는데 보니까 맨날 이벤트에 그러면 약속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윤정도가. 알겠습니다. 콜콜님.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진짜로 이 교육은 다 여러분들이 챙겨가세요. 그 혜택 드릴 때 챙겨가시고 유튜브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셔서 제발 좀 좋은 정보 내용 가져가시고 그리고 어제 야간 교육도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야간 교육 오셔서 조금 이따 방송 끝나 한 번 더 들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그 홈페이지 오셔서의 대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한다 그랬죠?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제 유튜브로 가셔서 구독 신청 다 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방금 전 그 사이트예요. 이거 어떻게 찾으시냐면은 윤정두.com 치셔도 돼요. 윤정두.com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교육도 보시고 여기 보시면 녹화 방송이 있어요. 녹화 방송 보시면
어제 야간 교육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시장 영향과 개장 전 상한가 잡아내기 결국은 현대공업 오늘 상한가 가버리고 줌인터넷 오늘 장중에 25% 올라오고 신테카 바이옴 폭등 내리 나오고 근데 그런 종목은 사실 문자 사인조차도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주력의 기준에서 현대차의 폭등 하나솔루션에 뭐 고생 많이 했죠 사실상은 또 폭등 만도의 폭등 이런 부분으로 전부 기준 잘 잡아서 긍정적인 수익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게 대처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요 그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무료 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 VOD 혜택 받으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들어갈 텐데 요 이제 올려드릴게요. 뭘 올려드릴 거냐면은 오늘자 방송 원고 그게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이미 올려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PDF 파일 그 올려드리는 방송 원고를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공부를 또 하시고 녹화 방송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계속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경제 TV 142회에 요 PDF 파일 지금 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 지금 제 왕강 권한을 무료방에서 다 빼버렸나 봐.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서로가 잘 못 알았나 봐.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다 바꿔놨나 이걸. 아니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분명 몇 번을 얘기했는데 참 답답해 죽겠네.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자 좋습니다. 교육 들어가시죠. 지금 자료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업종별의 등락률의 기준이 되는데 이 등락률 기준에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사실상 운수장비예요. 그 운수장비 기준에 조선과 자동차가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조선 쪽은 아시다시피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2000년대 초중반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년대에 만들었던 배들이 수명이 보통 25년 30년이라고 합니다. 배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배들에 대해서 신규 발주가 안 나온 거죠. 신규 발주가 안 나오고 수주 자체도 어려웠고 그러던 것이 이제 2002년부터 물동량의 증가 그렇게 되면서 해운업체에서 발주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미루었던 선박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선박이 노후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정박을 못하게 해요. 자기들의 항구에 노후된 선박이 들어와서 자칫 암초에 걸리거나 했을 때 거기에 탱크에 그 암초가 걸려가지고 터져버리면 임금 바다가 다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이제 그 건조한 선박이 아닌 이상은 좀 노후된 선박은 선진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후진국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2002년도 말에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노후 선박이 해체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해운 업체들이 선박을 발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2005년도에 선박이 공급 과잉 현상 그걸 우리가 선복 과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선복 과잉 현상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이제 그 30년의 업황구조세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또 그 30년 동안 그 건조한 선박 더 오래 쓰면 오래 썼지 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선복광이라고 하면 사실은 2035년, 25년 쓴다 그러면 2030년 기준에 노후 선박의 해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다만 이제 유조선이라든가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의 한계가 있다라고 친다면 LNG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규적인 수준은 이제 뭐 신규적인 또 발주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 특수 선박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사실은 그 부분은 딸립니다만 선박의 꽃은 유조선 선박의 꽃은 어떤 거 크루즈 선박이에요. 가장 고가의 가장 기술력이 요하는
그런 선박이 이제 크루즈 선박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없어요. 우리가 삼성 중공업에서 수주를 두 차례 했다가 공식적으로 수주를 했다가 전부 결국은 반려를 하고 말았죠. 어찌됐건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황호주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운수장비의 지금 강세의 부분은 자동차 업종의 7년 만에 신고가 랠리, 7년 전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에 20만 원을 넘기면 이제 뭐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 볼 수 있는, 그 당시 기준 대비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기대 요인도 일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표출, 이런 걸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그 상승률로 보면 운수장비 오늘, 그다음 철강금속도 뭐 현대제철, 포스코까지도 뭐 자동차 업종의 호황에 연동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화학업종 기초 소재 쪽으로 좀 놓고 보자 그랬죠.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 비중이 화학업종이 크지는 않아요. 6조 6천억이면 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뭐 40조를 넘는데 54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화학업종도 기초 소재. 그러니까 윤정도는 경기가 살아난다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그 경기 살아나는 쪽의 기준에 지표가 미국에서도 형성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2015년부터 사실은 금리를 올렸었던 거고. 지금의 경우는 이제 그 늘려놨던 부분의 기준이고.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뭐 퇴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런 내용들 다 상기하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계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뭐예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기존에. 그래서 지금 뭐 저쪽 그 유튜브 쪽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카카오 TV 쪽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나 전부 전부 어때요? 전부 여러분들 기준에서 10월 4일 저것도 진짜 그러니까 윤정두가 좀 방송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 직원분들하고 미팅 시간도 좀 짧고 이거 중간 관리자도 참 머리가 아파.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무료 카카오톡에 계셔야 되는 이유. 어찌 보면 막 스팸성으로 막 광고 성향? 저희도 좀 그걸 정화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요걸 한번 쳐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결국은, 무료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부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란 말이죠. 일부는. 뭔 소리냐면은 10월 4일 그 무료 방송 야간에 8시부터 진행해 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관련된 내용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을 이미 이럴 때 10월 3일 토요일이죠. 이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미 벌써 다 올려 드렸어요. 이렇게 미국 시간의 선물 동향 및 뭐 하면서. 근데 10월 3일뿐만 아니라 10월 3일이면은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근데 그 이전에 올려드렸다니까? 뭐를? 금요일 날 그 시간의 흐름에서의 그 기준. 이걸 쭉 당겨서 계속 볼게요, 여러분. 10월 2일 금요일 날 기준에 많은 분들이 막 겁을 내시고 계셨으니까 트럼프 코로나 확진 소식에도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등주 마스터님.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 또 JDI 상한가 골든타임님, 주식반 선생님이죠, 기존에. 올려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도 트위터에 뭐 자신감 있게 올렸네요. 급등주 마스터님. 윤정두가 그 이전부터 해서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바로 걱정 마세요 여러분. 바로 윤정두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이걸 딱 잘라서 벌써 이미 이렇게 올려드렸어. 금요일 오후에 남들 여기저기 채널 돌리면 뭐라고 나와요?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래요. 나스닥이 2% 빠져요. 다우가 1.73 빠져요. 선물이 이거 난리 났습니다 할 때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방송 보신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의 부분을 표시를 해드리고
이 부분이 3월 27일부터 그 이후에 4월 6일 뭐 이런 기준까지인데. 미국 쪽의 시간의 선물 동향이 멀쩡하다. 2%가 멀쩡해? 멀쩡하다. 왜? 하루에 5%씩 빠졌다고. 시간의 선물에서만. 그리고 3월 달에 하루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준의 코로나19 격리 중의 병원에 4월 6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 링크 드린 거예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추세 그대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불과 몇 달 전에. 자,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손 딱 얹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는 모니터링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도 하고 금요일날 관계자도 만났고 전화통화도 했고 다 했단 말이야. 주말에도 만났고. 그럼 뭘 하라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난리 났대. 이거 끝났대. 난리 났대. 제가 그래서 아니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좀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야 본업이 있으시잖아.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그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윤정도 같은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얘기를 까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산을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몇 달 전에 영국 총리가 그렇게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아베 총리가 각혈을 하고 아베 총리가 결국은 건강 이상으로 물러날 정도의 기준에 그런 기준의 흐름에서도 시장은 어찌됐다 멀쩡했다. 근데 저 당시 기준에 이렇게 조종을 받을 때 하루에 미국 선물이 하락한 폭이 5% 매일매일 막 하한가 진입을 했다. 그리고 결론은 장중 기준에 마이너스 12%,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까지, 유럽 마이너스 12%까지 깨고 내려갔었다. 근데 이번에는 멀쩡하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윤정도가 아무리 악을 써도 시장 조정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투매를 해야 돼. 조정의 기준이야. 편입의 기준에 기회의 기준을 잡는 거죠.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싶어야 좋잖아.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그렇게 해서 이게 금요일에 이 오른쪽 이렇게 제가 딱 잡고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 딱 나오죠. 금요일이라고 숫자가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이게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이거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께 금요일 이거 지나고 나서 금요일 지나고 나서 이 트럼프 나오잖아요. 금요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자 보시면 여기 분명히 올려드렸어요. 차트까지. 세상에 이런 거 아 난 진짜 나는 거짓말을 난 스스로가 느끼는데 야 세상에 윤정도만큼 해준 사람이 있을까? 금요일날 또 우리 세력대망님 급등주 마스터님 세력 살아나고 있죠? 걱정 마세요. 윤정도 이미 다 유럽 쪽에 몇 달 전 내용 다 올려드리고 자 10월 4일날 교육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이게 윤정동 거고 이게 노란톡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JDI의.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금요일 쭉 내려보면은 이게 금요일인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우 알겠으니까 여기 보면 막 그 마케팅 자료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건 좀 덜 올리면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지. 예? 그래야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전략도 잡아드리는 거죠. 여기가 이제 3일 토요일이잖아. 그죠? 그럼 위에 벌써 올려드린 거죠. 그럼 저 위에 10월 2일 날 올려드렸습니다를 그거를 캡처를 떠야지 10월 4일 15시 59분 걸 뜨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윤정도가 잘못된 거지. 오늘 원고 확인하고 윤정도가 시간을 바꿨어야지. 그잖아요. 직원분들이 뭐 솔직히 주식을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윤정도가 못된 윤정도인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잖아. 에?
마님님께서 대표님 시향으로 저는 틈에 않고 연휴 편히 쉬었지요. 이제는 삼성 전기만 빵빵빵 치고 날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죠? 1489명 방에 또 광고장이 또 들어왔지요. 이거를 왜 내가 장중에 그렇게 우리 직원분한테 나 왕관 뺏지 마세요 했는데 내일 나 왕관 다시 받아올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한번 갑시다. 701109. 오늘 영규님 바쁘셨나 봐. 연휴 지나고 오늘 바쁘셨나 봐. 안 보이셨어. 그죠? 장중에 장 끝나고 나오셨는데 701109 한번 갑시다. 야, 윤정두랑 함께 있으니까 이게 참 편하고 좋더라. 701109.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 아우 창피해 죽겠어. 지금 75분 계시는데 19개가 뭐야, 좋아요가. 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에? 어떻게 빨리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카카오톡 쪽에 카카오톡 쪽에도 각 채팅방에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쪽에도 701109 출석체크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시자고. 그래야 사람들이 701109가 뭐야? 이거 놀래라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실 거 아니에요. 701109 빨리 카카오톡방에도 예 안녕하세요 백조님 카카오톡방에도 701109 눌러주셔야 제가 한 번 더 교육방송 이쪽으로 참여하십시오 라고 올려드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황 하나 진짜 잘 보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큰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도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받고 아까 보여드린 줌 같은 경우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면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도 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 교육 보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가 지난 그 계좌 수익 보시면은 월별입니다. 와우. 결국은 3월 달에 5,400만 원 계좌가 9월 달 기준에 1억 4,600만 주야. 오늘 30포인트 올라왔으면 엄청난 수익이 또 발생돼 있으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9월 달 기준에 수익금 기준이 18일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냐고요. 키리우스님 주식하신 지 또 얼마 안 되셨대. 질투나. 거기다 조금 전에 이제 호드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호드람님 교육 강의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어. 이렇게 길게. 와우 하면서 이렇게 길게. 이거 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바탕으로 또 수익도 잡아내셔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보시고 아 나도 선배들처럼 저런 계좌를 만들고 싶다. 갖고 가고 싶다. 그럼 윤정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수도 있고 교육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세력 대망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또 이제 그 채팅방 지금 관리해주고 계시는 우리 교육의 대가이신 분들도 계시고 JDI 선생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들이 시황의 기준에서 진짜 잘 적용이 됐다. 잘 맞췄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해. 윤정두가 얘기했지만 시장이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투매를 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거 다 써드렸잖아. 일일이. 이거를 어제 야간에 다 올려드리고 다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일일이 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보시면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에도 VVIP 라이브 방송에 주식 평생 하실 텐데 스스로 제대로 잘 매매하고 싶다면 유무료 교육에 투자해서 스스로의 매매 기법을 스킬업 하시고 쫙 써있죠. 요게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규님 그 저기도 나중에 다 오픈해드릴 거예요. 백만장자 영규님. 백만장자죠. 백만장자.
이런 중기시황, 이 시황하고 요 시황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예? 주추세 부분에 대한 오늘도 올려드릴 거예요. 요 내용을 오늘도 올려드릴 거고 어제 야간 교육 시황 교육 그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셔야 되고 다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던 그 시황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종목별의 그 줌 인터넷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또 참조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금 미리 올려드릴까? 아유, 조금 이따 올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이제 뭐 이런 시황이야 올라와 있는 거 후행성으로 아유 뭐 내가 맞췄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그 전략 부분을 어제 벌써 이미 들여다보시고 대처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종목별의 기준에 요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빨리 이해를 하시고 녹화 방송 어디서 본다고요? 뭐 이런 아까 그런 계좌들 막 보여드리고 그래 여러분들이 흥분하셔가지고 또 보시죠. 여기서 주식방송 녹화방송 보기 있죠. 윤정두닷컴으로 오셔서 주식방송 녹화방송 누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이런 기준점 교육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제 야간 교육 또 이런 기준점 그죠? 이런 기준점 다 보시고 결론은 천억의 기준 천억 원의 금액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게 돼야만 환급성이 있다. 천억 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2,350개 종목 기준에 하루에 천억 원 이상 터지는 종목 기준이 50에서 60여 개 종목이 나옵니다. 그 5, 60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 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줌 인터넷의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전체 2,350개 종목 기준에서 뭐 물론 상품도 포함되고 다 그렇습니다만 거래 대금 상위 거래량은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뭐 다른 멘토들 방송 보시면서 가장 중요시 놓고 보실 거는요. 이 양반이 거래량을 설명하냐 거래 대금을 설명하냐 그것만 놓고 보세요. 거래량 설명하는 건 그건 마바라들이에요. 마바라들. 속된 표현으로. 근데 거래대금 설명하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예? 거래대금의 기준에 오늘도 보시면 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그 종목수가 여기서부터 그냥 대충 씻게요. 5개, 10개, 뭐 15개, 20개, 25개, 30개, 35개, 40개 많이 줄었네. 의약품이 줄다 보니까 45개네요. 그죠? 많이 줄은 거예요. 60개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그 45개 종목 중에 또 상품 빼고 나면 몇 개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삼성전자 또 신테카바이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가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5,600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지. 마이너스 10%에서 25%까지.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 오늘 장중에 밀렸을 때 시가총액 얼마? 1,500억 수준뿐이 안 되는 이런 종목을 참 윤정두가 아이고 줌 인터넷 대박나셨죠?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윤정두가 진짜 말 그대로 양씨 아저씨 되는 거지 뭐 양씨 아저씨 양아찌가 되는 거지. 다만 거래대금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이 실린 거예요. 상품 빼고 삼성전자, 신테카바이오, 현대차, 시젠, 신풍제약, 명문제약, 하나솔루션 다음에 줌 인터넷 저 시가총액 코딱지 많은 애가 그 윤정두가 분명히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여기 보시면 천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죠. 그 밑에 바로 거래량의 70%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에 그러면 줌 인터넷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4,700만 주까지 터졌습니다. 그죠? 그럼 4,700만 주에 70%면 얼마야? 7, 5, 35, 3,50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린 범위가 3,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예요. 언제? 어제 야간에. 어제 야간 교육 자료 보실까요? 무료 방송에 올려드린 거? 무료 방송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 되죠. 뭐, 뭐가 어렵겠어. 자, 여기서 보시면, 줌, 인터넷, 이렇게. 아까 장중에, 방송 중에 보니까, 어우, 말도 빠르고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어렵죠.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예? 오늘 개장 전에, 어제 야간에 10시 40분에 뭘 올려드려요? 줌 인터넷을 오늘 개장 전에 놓고 보실 종목 이 5월 10월 5일 기준 종목
이렇게 해서 주민 인터넷에 올려드렸잖아요. 기준거래량 얼마? 공격적이신 분들 3,5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4천만 주 거래량까지 들여다 보셔야 된다. 응? 그 거래량의 기준이 설정이 되면, 오늘 결국은 4천만 주 터졌죠. 거래량의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러면 시간별의 기준에서 9시에 또 9시 2분에 9시 10분에 9시 30분에, 그럼 주민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4천만 주면 1시까지 해서 2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 쉽지가 않다라는 게 1시 넘어서 바바바바바바방 치고 올라왔거든.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상태라면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자료 내용이 이거 다 오늘 또 올려드릴 거 방송 끝나고. 그럼 저 자료 내용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 1조 이상, 시가총액 기준 1조 미만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뭐 차분하게 설명해달라? 아니야. 녹화 방송 보세요. 할 게 너무 많잖아. 매번 똑같은 거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고 새롭게 또 봐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시라는 거고 저기 유튜브 활용하시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때요? 시가총액 1조 미만에 10% 상승까지 편입 가능, 응? 개장초 기준에서는 최대 15%까지,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20%. 이건 뭐냐면 내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뭐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개장초에 이런 기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교육자료 내용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0-5 이벤트의 교육 자료, 그 교육 자료 내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주도주 기준, 그 기준에 요렇게, 요렇게. 종목 설정하는 방법.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인데 이거를 다 지금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성격이 급하시다. 그럼 내가 스스로 공부해보겠다. 그럼 VOD 0-5 이벤트를 활용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차분히 배울게. 그러면 이제 무료방에 계시면 이런 내용들을 동영상을 비롯해서 가끔씩 캡처를 해서 아까처럼 1조 이하, 1조 이상짜리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주도주와 변동성 종목은 차이가 나요. 주도주는 천억이 안 터지면 어때? 만도가 오늘 천억이 터졌나? 천억 안 터지고 10% 넘긴 거예요. 상승률이. 대형주의 기준은 천억이라는 그 변동거래량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소형주의 경우에 변동성의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저 아까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11시 18분에도 9,000원 차익 실현, 9월 17일이네. 9월 17일 9,000원 차익 실현, 8,550원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매직 계산기까지 다 잡아서 설정해드리고, 이게 장중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장중에. 예? 장중에. 그렇게 해서 현대공업도 여러분들께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준은 이제 이런 내용들, 개장 초에 자동차 업종의 기준점 예전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뭐 현대공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비 부품 업체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졌었어요. 그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부분들, 또 목표주가 설정하는 범위에 갭에 대한 기준점들, 또 캔들 기준에서의 상승인대 확인형, 이런 거를 시리즈로 좀 배우시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배우는 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장중에 계시면 어떻게 동영상하고 다 올려드리잖아요. 신성이행지도 우리 그 세력 대망님, 신성이행지 부분도 제가 이제 이걸 지시를 제대로 못 해놓은 건데, 이거 보시면은 볼까요? 신성이행지 오늘 장중 내내요. 보면 세력 대망님 여전히 매수 유효한 자리고요. 이게 언제예요?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보시면 9월 29일 바로 전 거래일, 바로 전 거래일에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신성이행지 여전히 매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결국은 오늘 어떻게 돼요? 손절가 얼마인가요? 아유 뭐 걱정 없어요. 계속 괜찮습니다. 현재 매수 유효 쭉쭉쭉. 금요일 리딩해 주신 신성이행지 우리 기술 한방 맞죠? 대망님 화이팅! 와우!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무료방에 세력 대망님, 우리들 슈브레인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냥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뭐 신들려서 이 양반도 아주 그냥 멋진 양반이야. 어렵게 어렵게 모셔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금 전에 거 뭐였지? 2,100원이었나요? 오늘 기준에 2,400원의 차익 실현,
2130원 이렇게 편입 기준 설정돼 있잖아. 우리 드슈브레인 뭐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시간에서. 오늘 신성이 이제 매도세인 나온 게 추가 편입이 뭐 2200원인가요? 근데 2400원에 오늘 차익 실현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부러워 가지고 아우 멋쟁이 그랬거든. 속으로.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도 무료 채팅방에서도 아우 이거 뭐 정신없어요 하고 막 불쑥불쑥 나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좀 수익 좀 내시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2400원 돌파 매도 써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보니까 2350원 뭐 차익 실현 거기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2200원 또 차익 실현 또 하시고 무료 방송 노란톡 참조하시고 야간에 8월 24일부터 해서 보여드린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좀 전에 기준 거래량 교육해드렸죠.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일단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신성 ENG를 이쪽으로 바로 와서 HTS에서 보시죠. 자, 신성 ENG 부분. 이쪽도 시가총액이 작아요, 사실은. 그래서 창피해. 1조가 안 되는 건 우린 다 작은 거야. 콜콜님, 그래도 대표님이 짱이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아우 작은 거예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 얼마 터져줘요? 1500억 터져주죠. 이런 거래 대금이 수반이 되면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성 ENG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일봉의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 이건 5분봉 뭐 다 똑같아요. 5분봉으로 보시든 일주월봉으로 보시든 여러분들의 종목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많은 멘토들이 외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황금 대바닥주 사세요. 그래. 왜? 현대차 사기 겁나거든. 하나솔루션 지구 가기 힘들거든. 넷맵을 어렵거든. IT 종목에 대한 자신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자 황금 대바닥주 사세요. 그래놓고 뻥을 쳐요 또? 뭐라고? 지는 여기서 샀다. 이만큼. 그럼 건물 좀 사지 왜? 건물 좀 몇 개 사야지 본인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추세 매매로 잘 따라붙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883원짜리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상? 1000원도 안 되는 종목을 동전주에서 대박납니다. 아우 그냥 2단 옆차기로 날라차기를 해버리세요. 그런 양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윤종도 방송 끝나고 나면 뒤에 ARS 하면서 동전주 대박주 납니다. 뭐 수주가 어쩌 아우 그냥 되돌려차기로 그냥 막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아까 배우셨잖아. 방금 배우셨죠. 얼마? 최소 거래대금이 얼마? 자 출석체크 또 합시다. 최소 거래대금 얼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1000억이라고 그랬어. 최소 거래대금 2000억이라고 그랬어. 배우신 대로 능동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최소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져야 우리는 들여다본다. 변동성 매매 기준에. 대형주는 상관없어요. 주력주는 상관없습니다. 변동성 매매 단타를 친다. 그 개념에서 최소 거래대금 얼마. 그죠? 더블가자님은 확 영어로 써주셨어. 아우 멋쟁이야. 또 왜 이렇게 느려? 왜 쑥스러워요? 호드라님은 막 공을 막 쫙 대박. 자 남들 다 쓰시잖아 지금 능동적으로. 최소 거래대금 얼마? 아니 최소 거래대금 1000억짜리 종목이 오늘도 45개가 터졌는데 왜 쓰레기 같은 잡주들 소형주를 하냐고요? 황금 대바닥주를 왜 하냐고. 지금 신성 ENG가 거래대금 1000억 수준을 어찌됐건 형성해준 부분 그 부분들이 보시면 이런 맥락이잖아요. 응? 요런 기준점. 요거 건들기 시작하네? 여기서 들여다보신다는 얘기예요. 각 채팅방에도 올려주세요. 천. 자, 출석 체크하고 갑시다. 나 이렇게 못 가겠어.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갑시다. 천. 예. 천. 천억. 천. 천. 이렇게 능동적이신 모습들.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에도 천. 그렇게 해야 교육 끝나고 뭐 종목도 또 오픈도 해드리고 뭐 하는 거지. 능동적이셔야지. 그리고 내 하트 하나 올릴 거야. 하트. 그 채팅방에 하트 올리는 방법. 채팅방에. 그리고 지금 교육해드리는 내용이 정신없이 모르겠다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내일 장 중에 또 삼고초래에서 모셔온 분들 또 윤정두가 동영상 교육 싹 다 장 중에 올려드리니까.
자, 천천천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능동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트 올리는 방법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하트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천천천 1000% 그런 수익계좌도 한 번씩 여러분들 공부해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1000%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금융당국이 혼난단 말이에요. 마케팅 너무 세게 한다고. 10배 수익이 뭐 말이 10배 수익이지 그 쉬워요. 응? 계좌 수익 10배면 뭐 윤정도 건물 뭐 한 100개 샀겠다. 응? 자 그렇게 해서 하트 누르는 방법도 올려드렸고 유튜브 빨리 31분이 안 눌러주셔서 어? 갑자기 뭐야? 왜 49분이야? 이 접속이 가끔씩 이렇게 삐끄덕삐끄덕해. 어? 진짜 49분이야? 조금 더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계신 분들도 하트 눌러주시고 천천천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까 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8월 24일부터 여러분들께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부 다 교육받으신 분들은 매매 기준 설정하시고 그죠? 매매 기준 설정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 세력대마왕님 응? 또 조력에 힘입어서 오픈 채팅방에서 또 수익도 또 내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네 지지라인이었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소형주는 특히 펀드멘탈이 없잖아요. 이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져 내려올 때 거래대금은 일단 없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오늘 같은 날 빵 터져줄 때 그래서 결국 5분만 딱 놓고 보시면은 이런 기준으로 돼 있죠. 이런 기준으로. 그 지금 세력 대망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아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위치이다 이런 걸 또 나름 기술적 분석을 하셔서 지난주 화요일에 마지막 거래일에 편입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의 기준 거래량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것이냐 1000억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잡았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는 다시 1000억 원에서부터 스타트를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교육까지 다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기준은 이제 명확하게 제가 거래량까지는 다 안 따져봤습니다만 요 기준에서 시초가 이후에 눌렸다가 돌려지는 요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주죠. 거래량이 터져주고 5분봉의 기준이든 1분봉의 기준이든 거래량이 터져주고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져주고 양봉이 나올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데 조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시초가 대비 뭐 3분의 1, 2분의 1 조정받을 때 안 들어가요. 왜?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리는데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 5MA, 20MA. 최소 범위의 거래량 여기라는 거고요. 요자락. 그리고 최소 거래량의 범위가 요자락. 근데 만약에 요자락에 2,350원이 얼마예요? 14.36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도 맨날 윤정두가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요? 안 올려드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보시면 올려드렸잖아요. 1조 미만은 최대 15% 개장추 기준 오후장에는 그건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자꾸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그 직원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지. 내일 진짜 봐요. 내일은 무조건적입니다. 이거는 윤정두가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가 0 빼고 이벤트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일부러 빼놓고 가신 것 같아요. 수정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거래량의 비밀을 완벽하게 조금 이게 9시간 교육이란 말이죠. 완벽하게 예? 동영상 교육 받으시고 주도주 단타주에 대해서 주도주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지? 기준 거래량이 어떻게 되지? 소형주는 변동 거래량 어떻게 되지? 그 기준을 먼저 좀 교육을 잘 받으신 이후에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성 ENG의 월봉이라든가 주봉의 기준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교육 그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려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 갭에 대해서 직전 의미 있는 저점 부분이라든가 혹은 여기가 직전 저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도달 범위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스스로들이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가입하시든가 도움을 받으셔야죠. 아, 난 무료로 그냥 계속 있고 싶다. 그럼 장중에 동영상 자료 계속 올려드리니까 네? 그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수익 내고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 3,500만 주, 4,000만 주 아까 보셨잖아요. 4,700만 주의 거래량이 형성돼 있던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거 그냥 써드린 게 아니란 말이야. 4,7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에 70%와 80%의 기준을 잡자. 그러면 3,500만 주에 4,000만 주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9시 2분, 9시 10분, 9시 30분, 10시 이런 기준점의 거래량과 양봉이냐의 캔들의 기준을 들여다본다. 근데 사실상 줌 인터넷은 오늘 그렇게 흘러갔냐 이거지.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죠? 1시 넘어서. 분명히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인데 1000억만 기준 잡아 아니잖아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어? 지금 줌 인터넷을 1000억만 기준 잡을 수 있냐고. 거래량이 이미 터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지금 줌 인터넷 장중 기준에 6,000원까지 밀렸거든요. 6,000원이 기준 거래 대금 그 거래 가격이라고 쳐도 4천만 주 오늘 4천만 주 터졌으니까 그럼 2,400억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터질지 윤정부가 알았나 모르지. 근데 최근에 계속 터졌죠.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또 말씀해 주셔야지. 뭐라 그러시냐면 아, 줌 인터넷이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요렇쿵 저렇쿵 요렇쿵 저렇쿵. 그건 뭐야? 공시 내용이야?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거는 서양식 패턴 분석과 동양식 패턴 분석을 그것을 잘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응용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윤정도보다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 그 교육이 아니라 윤정도보다 뛰어나신 금융공학도들이 그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기술적 분석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보조지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육이라는 기준이라든가 멘토의 역할로 종목을 드리는 뭐 추천을 드린다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들여다 놓고 보시면 여기서 먼저 공시부터 보시죠. 공시부터. 공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종목의 최근 거래량이 2200만 주, 4000만 주 상한가 뿍뿍뿍 들어갈 정도의 공시 내용이 있나요? 없죠? 금강원 공시 내용에 있나요? 없죠? 뭐 합병에 관련된 내용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뭐 그것은 해석인 거고 펀드멘탈의 큰 차이점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게요 끝내주고요 아 합병을 해서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고 제목도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내용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나 이게 지금
거짓말쟁이들 안 들어온단 말이야. 윤정도보다 뛰어난 윤정도보다 뛰어난 외국인 기관이 안 사요. 주봉차도 보세요. 샀어요 지금? 안 샀잖아. 그럼 개인들끼리 추구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땜시 공신도 안 나오는 내용 가지고 앞으로요 성장성이요 끝내주고요 뭐가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본적 분석은 아시는 것처럼 펀더멘털적인 분석 내재 가치에 대한 랜덤워커 이론은 예측 불가능하다 무슨 분석이요 그냥 시장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이거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인데 지금 해석해드린 거는 심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뉴스 내용은 윤정도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윤정도가 뭐 솔직히 막말로 무슨 뭐 줌 인터넷이나 분석하고 앉아있을까? 응?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아니 우리 주력주 현대차 보기도 버거워 죽었는데 삼성전기 어떻게 똥집 한번 넣어서 삼성전기 상한가 한번 만들어볼까 그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데 줌 인터넷 이런 걸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은 이쪽의 펀드멘털은 사실상 뻔하기 때문에 그쪽의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럼 심리적인 면은 뻔해 안 봐도 뻔해 뉴스인가 뭔가는 있겠죠. 그게 없는데 무조건 거래량을 터뜨린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또 저쪽에 왜 광고를 1480명 방에 어휴 광고를 저 도배를 하고 있네 저 또. 그렇게 해서 지우다 말았어요 지우다가. 빨리빨리 지워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뉴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앞으로 성장성이 어쩌고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전부 뭐다? 심리적인 내용이다. 심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다? 기술적 분석에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한다. 수급의 분석은 뭐다? 양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 시초가가 어디예요? 양봉이 나와서 시초가가 어디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고 여기가 끝난 가격이잖아요. 상한가죠? 여기가 시작 가격인데 잠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갔죠? 무슨 얘기냐면은 힘이 세요? 안 세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누군가 막 사재끼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누군가 사재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을 하니까 미끄러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누군가 사재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캔들. 캔들의 색깔을 보면서 또 위치를 보면서 색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조건 음봉이라고 약한 건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여기를 더 훼손시키지 않았는데 위치를 보고 색깔을 보고 캔들의 기준점에 힘의 강도 그 힘의 강도라는 건 뭐예요? 심리를 보는 건가요? 아니죠. 심리가 아닌 심리는 뉴스인 거고 캔들을 보고 이 추이를 보는 건 뭡니까? 결국은 캔들의 기준에서 색깔 양봉이냐 어느 위치에서의 양봉이냐 고점을 넘겼느냐 그 기준에 첫 번째 누구 뭐 큰형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단순 이동평균선이죠? 응? 5거래일 동안에 5일선이면 5거래일 동안에 종가의 산술평균 오늘 줌 인터넷의 평균 거래 가격이 7,440원이에요. 얘는 딱 그 종가 기준에서 마무리가 됐네. 근데 보통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동 평균선의 우상향이란 표현하죠. 우상향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 명이 샀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매집이 됐네 이럴 거 아니에요. 매집은 무슨 매집인데 이걸 누가 매집을 해? 바보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 천억 있어. 매집할 거예요? 아 천억도 없이 줌 인터넷을 만질 수 있나? 한 100억 갖고 줌 인터넷 만지다가 눈탱이 한다면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100억씩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살 것 같아요? 어? 100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졸부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100억을 모으셨겠냐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매매할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줌 인터넷 샀다고 그분들이 막 사서 주가 끌어올려줄까봐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매집이 됐거나 세력들이 뭐 막 매집해서 주가를 땡겨주거나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하자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면에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을 잡으면 심리적인 면에 또 한 가지 뭐다? 수급에 대한 분석이다. 그 수급에 대한 분석이 캔들 이평선, 이동평균선, 우상향이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33년 전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념이 아니라 거래대금의 기준을 봐야지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거래량이 터져주느냐, 누군가가 따라 붙었냐, 내용이 있느냐, 그게 뉴스가 됐든 실질 재료가 됐든 그 기준,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줌 인터넷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 보실까요? 앞전의 흐름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작년이죠. 작년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때, 작년 여름에 우리 2분기 안 들어와서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준에서 변동성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져준단 말이죠. 그래야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야. 주가가 폭등이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 변동성이 나온다. 근데 소형주는 거래대금 터지면 대부분이 윗방향이다. 반대매매 터져서 나오는 변동성이 아니라면 거래대금이 아니라면은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건 다 윗방향이에요. 왜? 매수매도 장난을 치는 거거든. 대형주는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위가 아니라 매물이 쏟아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소형주는 거래대금 터졌다 반대매매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거 빼고는 소형주는 대부분 위입니다. 거래대금 터질 때 다 찾아보세요.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죽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죠? 이렇게 터지던 거래대금이. 그 기준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거래대금을 일단 1순위로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추이 캠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줌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정답을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종일 주민터넷 만약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에 갖고 계시다가 터져라. 뭘 터져 이게. 결론은 29일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죽는 순간 변동성은 죽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죽는 순간 얘는 죽는 거예요. 가지고 갔더니 오늘 대박 났다. 에이.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분봉이 아니라 1주 월봉, 대형주의 1주 월봉 똑같아. 여러분들 계좌 지금 핸드폰으로 빨리 한번 찾아봐.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종목 들여다봐봐요. 1주 월봉을 들여다봐보시라고. 대부분이 저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부분이 저렇게 돼 있으면 거래량 없을 때 다 잘라내는 거예요. 특히 변동성 종목은 다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질 때 얘를 그냥 잡고 갔더니 와 오늘 대박 나더라. 그러면 안 되지. 펀더멘털이 뒷받침 되는 종목은 상관이 없어요. 52주 신고가는 안 돼. 조금 이따 이제 자동차 업종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형주에서 52주 신고가 막 그 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나서 흐름이 나오는 기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형주는 쭉쭉쭉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소형주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거래대금 확 줄어. 그리고 안 터져. 와 이거 사람 막 미치게 만들어요. 대선주의 작년에 재작년의 기준이 그렇죠.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줌 인터넷의 경우에 1시 이후에 빠바바바방 하고 터져요. 저게 쉬워요 솔직히? 저 따라잡는 게 쉬워? 아유. 그림의 떡인 거야 어찌 보면. 그림의 떡.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도 1428명 방에 또 광고쟁이 또 들어왔어. 이게 그 저기 뭐야 비밀번호를 다 제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다 들어오지? 희한하네. 미리 들어와 있었나? 어찌 됐건. 우리도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문자 사인 안 나가요. 라이브 방송 가입하면 이 종목 주시나요? 뭐 윤종두가 뭐 신이요? 이걸 어떻게 줘? 문자 나가는 순간 폭등인데. 문자 나가는 순간 폭등인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잘 잡으셨죠? 이거는 불가능하고. 장중에 실시간 리딩 받고 뭐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들여다보다가 운 좋게 요런 자락에서 같이 들여다봤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단기 공략 성공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한 템포 좀 늦었어요. 한 요 정도 봤나? 줌 인터넷 변동 나오네요. 거래량 터졌네? 얘기하는 사이에 쭉쭉쭉. 그러면 이제 눌리면 여기서 이제 눌림목 7,300원 지지라인 보시고 1분봉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 좋으신 분들은 한 그래도 7, 8% 수익. 비중은 1%도 못 들어가지. 이걸 어떻게 들어가? 1%도 못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무료 카톡방 링크 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영균님 링크 드려야 되겠다. 우리 영균님께서 또 답답하시니까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선배로서의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려나 봅니다. 영균님 들어오셨어. 우리 펜다가 제일 재밌어 나는. 요즘에 펜다에 푹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도 받고 리딩도 받는 JDI 윤정두 사단의 카카오톡방입니다. 윤정두 방인 거 다 알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우리 직원분들이나 임직원분들. 내일 각 그 무료방에 판다 기능 다 넣어두시고 유료방에도 싹 다 넣으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간단한 안내.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건 무성의한 거지. 윤정두가 밤새 저거 문구를 만들 수는 없고 누구 한 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 불편하시지 않게끔 안내해드리고 무료 방송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유튜브 링크 나라면은 막 그 담당자들이 막 서로 난리를 치겠다. 야 이건 내 거야. 질문에 대한 답변 몇 개 못 넣거든요. 그러면 막 유튜브 담당자다 그러면 야 유튜브 설명해야 돼. 내한테 권한을 더 줘. 뭐 이러고. 자 그래서 줌 인터넷의 경우에 천억 원의 기준이 아닌 직전 거래량에 요요 보시면 정확히 보시면 요요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이렇게 딱 요 보이세요? 요거 요거 직전 거래량에 의미 있는 거래량 4,700만 주에 70% 그러니까 5천만 주 잡고 3,5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다는 거.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터지는 거래량 4천만 주까지 잡아드렸다는 거. 언제? 어제 야간 교육에. 오늘도 이제 그 교육 잡아서 종목 잡아서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리면 되겠죠. 나머지 LB 세미콘이나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는 뒤에 나와요. 근데 LB 세미콘이나 SB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은 기준 거래량이 안 맞으면 변동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소 7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이 거의 안 나와요. 그쪽 콜콜님. 왜 저런 종목을 보는 것보다 뒷부분에 나오는 주력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사실 주력주에서 눈 뜨고 일어났더니 어이구 종가가 올라가 있네. 눈 뜨고 일어났더니 어이구 수익이 나 있네. 눈 뜨고 일어났더니 어이구 또 갔어. 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 교육을 맞춰놓고 여러분들도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9시 3분 9월 28일이에요. 9시 10분 매직 계산기 그 이후에 그러면서 4,700만 주 기준에 공격적이신 분들 3,500만 주 또 보수적이신 분들 4,000만 주 오늘은 뭐 1시 이후에 터져가지고 저 거래량이 쉽진 않았고 그래 다시 장중 전략 잡아서 올려드리고 이때가 1시 43분입니다. 그죠? 차익 실현 범위 7,800원 7,700원 그리고 재편입 범위 7,300원 7,400원 1분봉 보시면 7,300원 7,400원의 지지를 받고 돌립니다. 5분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3시 10분에는 다시 7,800원 아 7,800원이라 이때 25%니까 더 윗가격의 차익 실현이죠. 요것도 지금 잘못 올려놨네. 요게 지금 아까 보면 2시 56분 거에 25.47%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있으려나? 없네. 결국은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장중에 잘못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 2분, 3시 2분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저렇게만 기준 잡아도 7,900원, 7,800원 최악의 경우 7,700원에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됐을 때 맞다는 거예요. 종가는 7,400원대죠. 그렇게 해서 미련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게끔 교육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또 대형주 기준의 주력주에 대해서는 투매를 안 하게끔 잡아드리는 거고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 9월 29일인데 사실 9월 29일에 점상을 갔잖아요. 상한가 살짝 풀리고 그대로 상한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5일 같은 경우에 그럼 기준 거래량 600만 주를 잡아드렸는데 이 차트 부분 네? 보시면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5만 원을 다 잡아드렸어요. 신테카바이오를 어떤 기준에 이건 다 일봉 이제 장중에 올려드린 내용이고 일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죠? 갭이 나온 구간 대비해서 저점까지 의미 있는 저점까지 그렇게 해서 그 저점까지의 기준을 설정했을 때 5만 원이더라. 근데 그게 장중 기준에 올려드린 시간 기준에 48,700원을 찍은 겁니다.
그러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임 탄력이 나오고 이때 개별대한 목표 주가 주봉상으로 잡아들여야 안 잡아들여. 9월 29일 날 신테카 바이오도 다시 보여드려요. 그 뭐 여러분들이 자꾸 교육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교육에 대해서 자꾸 자신감이 결여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신테카 바이오 이것도 써놓은 것 같은데 응? 목표 주가 신테카 바이오 VI 2회 발동 갭에 대한 일봉 주봉 갭에 대한 목표 주가 5만 원 수준 도달 46,500원 이달 시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아까 보실 때 얼마예요? 46,500원이 아니에요. 48,000원, 47,000원 빨리 차익 실현하면 49,000원까지도 저거는 이제 녹화를 뜨는 사이에 벌써 이미 변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라이브와 무료화는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10월 5일 11시 18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0월 5일 이전에 9월 29일 기준거래량 공격적이신 분들 6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1000만 주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어? 신테카 바이오 어떤가요? 하고 그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그대로 주봉 9월 29일자 거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제가 분명하게 주봉의 기준에 요 자락에서 9월 29일날 잡아드린 게 어디에 주봉 기준에 저 바닥이죠 바닥 에? 올해 바닥 올해 기준의 바닥 그리고 주봉 기준의 저 꼬리 달린 부분의 기준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바닥과 꼬리 달린 기준이면 5,000원이잖아요 그럼 주봉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6,700원인데 25,000원 잡고는 2만원이네 26,760원까지 디테일하게 잡을까 그럼 27,000원이라고 잡고 5,000원 빼면 22,000원이죠 그럼 22,000원 플러스 26,761원은 얼마예요? 48,761원이네. 48,700원 귀신같이 맞네. 무슨 소리냐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그냥 간단하게 교육이에요. 어? 이거에 대해서 그 원리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 자료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교육자료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 지금 이런 거 욕심 안 나세요? 나는 막 욕심 나던데 막 갖고 싶은 수집욕이 있어요 수집욕 수집욕이 있는데 요 그 9월 8일자에 9월 8일자 교육입니다 이거는 9월 8일자에 갭교육 기준 잡아드리면은 여기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나와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 돌파 갭의 기준 급진 갭의 기준 요 내용만 아니 이거 글씨 읽으면 뭐 이해 되세요? 난독증 있어 나는 오히려 오늘 관심 종목이 텔레칩스 명문장 나노약 엔텍 아나솔루션 맞나요? 하셨는데 줍줍이님께서 우리 VVIP VVIP에서는 단문 문자가 나가잖아 단문 문자가 그죠? 단문 문자가 나가요 오늘 단문 문자 중에 이제 신풍제약이 오늘 또 다시 실패가 됐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전략이. 매일매일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관심 종목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우리 이미숙 여사님께서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장중에 발송된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가입하셨거든. 현대차 8시 59분에 삼성전기 138,000원. 종가가 얼마죠? 141,000원인가요? 현대차 181,500원 30% 유지 신규 15% 편입 10시 5분 9시 21분에 하나솔루션 41,000원 이거 개장 전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9시 39분 그렇게 해서 유료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단문 문자 이렇게 나가는 단문 문자 요 단문 문자 이렇게 나가는 단문 문자 추가적으로 자 현대차는 186,500원에서도 편입 기준 가능합니다. 모비스 236,000원.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 얼마? 개장 전에 이미 8시 58분에 만도 35,650원까지도. 그래서 주력주기 좀 비중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최대 폭의 비중은 저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드린 거니까 우리 줍줍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린 변동성 종목 그 중에 이제 하나 솔루션은 우리 종목인 거고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맞춰주시면 되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받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6시에 마감돼야 될 이
0 빼고 이벤트. 윤정두닷컴으로 오세요. 윤정두닷컴으로 오셔서 0 빼고 이벤트.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교육 자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급등주 따라잡기의 갭과 거래량의 비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 아이고 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에서 이런 교육 자료를 9시간이에요. 하나당. 5개면은 얼마예요? 45시간이야. 45시간의 교육에 이게 총. 하나씩 낱개로 사실 수 있고 9시간짜리 교육 자료 교육 교재 플러스 동영상 9시간. 올해 4월에 녹화한 거. 4월에. 쿠팡이나 팀원에서 110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거. 세트 5개 사셔서 55만원 구매를 하시면 USB까지 드리는데 농담이 아니라 내일 아주 그 아침 회의 때 난리 날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분 딱 출근하시면 10시, 그러니까 12시 이전으로 할게요. 그냥 점심 12시 이전에 이건 다 없어집니다. 외부에서 지금 110만원 주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장 이렇게 좋은 장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신테카 바이오의 주봉, 주봉 목표 주가 귀신 같지 않아요? 그럼 윤정부가 그냥 막연히 잡아들였나? 막연히 잡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방송화면 보셨잖아. 이게 29일 방송화면이잖아. 내가 이거 조작을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면 교육 받으신 분들은 오늘 신테카 바이오의 주봉의 흐름에서 고점을 찍고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차익 실현하셔야죠. 오늘 그 매직 계산기까지 다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은봉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0%에서 돌려질 때 거래량이 수반됐다? 따라 붙을 수 있죠. 왜? 루미마이크로 어떻게 했어요? 루미마이크로 9월 28일 날 기준 거래량 1억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습니다. 왜? 1000억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왜?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까? 2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종목인데? 그렇게 해서 9월 28일 장 끝나고 나서 야간 교육 때 또 10월 5일 날 어제 10월 4일 날 야간 교육 때 10월 5일 들여다보실 종목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개별 매매 혹은 장중에 같이 들여다보고 매매 갭 상승 3%에 어떻게 됐어요? 15% 등락 10% 등락 보면 아죠.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 거래량은 못 미쳤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 거래량은 못 미쳤죠. 1000억은 넘겼지만 그럼 우리의 기준은 안 따라붙습니다. 다만 개별 매매의 기준에서는 대표님 거래량이 1000억은 넘길 것 같아요.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시면 개별 매매의 기준 잡으실 수 있죠. 개별 매매의 기준에서. 갭 상승 이후에. 근데 요 10분 동안의 찰나의 순간에 저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럴 바에는 윤정도 거짓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윤정도가 5분봉 안 보여드리고 5분봉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 보여드리고 주린이님들 주식 처음 하신 분들 말장난해서 고쳤자 루미마이크로 오늘 하루에만 15% 수익났어 그냥 꼬리 달고 내려도 찰신했어 이제 그럼 거짓말쟁이잖아. 10분 만에 저거 대처가 돼요. 솔직히 1분봉으로 볼까? 1분봉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개장초에 빵 하고 바바바바방 하고 순간적으로 이걸 사마라 혹은 HTS의 주문을 넣고 있는 사이에 벌써 10분 지나가. 그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아이고 이건 내 종목 아니구나. 왜? 고점 대비 미끄러지는데 거래량이 수반돼요? 안 돼요. 이렇게만 보셔도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수반되나 여기서.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면 손절인 거지. 5분봉으로 보시면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고점 찍고 나서 밀려 떨어진 이후에 거래량 수반돼 안 돼. 안 되죠. 맨 막판에 저 거래량인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혹은 기간이 오래 지났어. 그럼 다시 뭐 1000억 기준 잡듯이 5분봉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뭘. 결론 뭐야. 사 말아야. 근데 루미 마이크로를 오늘은 그러면 이 기준에서 못 삽니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줌 인터넷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조금 이따 보실 하나 솔루션도 살 수 있었습니다의 기준이 되는데 귀를 닫으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아 지금 이걸 배워가지고 무슨 하버드 대학 가실 거냐. 그럼 어떻게 윤정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소용주는 아예 손을 떼세요. 그러면 이걸 못 알아들으시면 소용주의 손을 떼시라고. 왜? 젊은 분들 그냥 드시라고. 우리 방에는 30대부터 계셔요. 300만원짜리 월 과금을.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0대 어르신인데 이런 거 드려도 안 해. 심장이 벌렁벌렁하니까. 그럼 뭐를 해요? 대형주의에 지어서 주력주의에 지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넷마블, LG와 이런 것만 갖고 가도 중간에 소름 한번 쫙 끼치고 현대차 17% 올라오는 날 아이고 좋아라 한 번씩 하시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주일 만에 그냥 막 40%씩 올라오면 우와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소형주에서 무슨 뭐 대박이 났네, 의약품에서 두 배는 다섯 배 났네, 열 배 났네, 그런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다시 갑니다. 701109 한번 갑시다. 또 701109 701109 윤정두가 최고다.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장중에 또 윤정두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교육도 해주실 거고, 와 세력대망님, 뭐 급등주 마스터님, 우리 JDI 주식선생님 뭐 다 와 그렇게 해서 701109 한번 또 갑시다. 가시죠. 701109. 장이 좋으니까 다 옆집으로 가셨나 또? 지금 유튜브 쪽에 70분 계시는데 35개뿐이 안 돼. 조금만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그 다음에 우리 그 카카오 TV 쪽에 81분 계시는데 카카오 톡방에 또 눌러주시고, 우리 캐치스탁 쪽에 오 캐치 쪽이 오늘 더 많으시네. 90분 정도 88분 계시는데 그럼 몇 분이야? 90분 160분 그리고 240분 들어와 계시네요. 많이 들어오실 때 한 400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신규가 100분이 들어오시는데 왜 고정적으로 200몇십분뿐이 안 될까? 그만큼 우리가 안내를 제대로 못해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죠? 라이브 방송 안내를. 그래서 라이브 방송 안내도 좀 더 보강해드리고 라이브 방송 교육도 보강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올려드렸던 그 종목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 기준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 번에 다 올라가려나 모르겠는데 카톡방에 701109 한번 능동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가시지.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카톡방에도 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카톡방에 701109 701109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동영상 오늘 장중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녹화방송 보시면서 그것도 참조하셔서 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순간적으로 막 올려주시네. 얼마나 행복해 서로가. 이렇게 해서 701109 눌러주시니까 장중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또 올려드릴게.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기존에 올려드렸던 거. 그렇지. 지금 1372명 방에 또 광고 들어왔어요. 광고쟁이 좀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쫓아주세요. 1372명 방에 유기홍 님께서 광고를 놓고 도망가셨어. 어이구 그렇지. 잘 지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캔들 기초교육도 올려드릴 테니까 다 동영상이고 다 좀 활용하세요. 자, 방송 끝나고 나면.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면 이제 야간 어제 야간 그 시황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동영상 보시면서 소름 한번 쭉 돋아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내일 개장 전에 뭔 종목 봐야 될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올려드리는 걸 일단
그리고 방송 끝나고 제가 도서 자료하고 이런 것도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미 마이크로도 결론은 그 여러분들께 교육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어제도 루미 마이크로를 설정해드렸다. 그리고 개별대 목표주가 참 좋아요. 편해요. 9월 29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별대 목표주가 설정 범위, 또 일봉상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기준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는지 여부. 아,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세요. 기아차 보실까요? 기아차 보시면 잘 보세요. 월봉 기준에 거래대금을 일단 먼저 빼고 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동성 지표인 빅스, CBOE 쪽의 빅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빅스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약할 때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아니죠. 폭등 랠리의 기준에서는 시장이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변동성 지표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기아차의 기준에 보시면 어때요? 주가는 위로 가는데 거래량은 줄죠. 그럼 우리가 고전적으로 놓고 배우는 게, 고전적으로 놓고 배우는 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뚫어야 어떻게 된다? 시세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과와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금융투자협회 교재 내용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그거를 자격증 시험이라고 여러분들께 돈을 받고 자격증을 팔아먹는 거죠. 사실 심하게 표현하면. 왜? 금융투자협회하고 몇 번 싸웠거든. 이게 뭐냐면은 증권투자 상담사, 그 예전으로 따지면 증권투자 상담사, 선물투자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 시험 책 있잖아요. 물론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총 네 가지의 개론을 기준을 잡는데, 뭐 관련 법령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죠. 소양 교육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거래량 부분인데 보시면 뭐예요? 이것도 설명 못한 친구들 많아. 그래놓고 돈 받고 막 강의를 하지. 예? 돈 받고 강의 얼마 옆집들은. 정신 나간 애들은 막 천만 원씩 불러요. 강의료를. 그것도 한국경제TV 매체를 끼고. 보이스피싱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내용 다 틀리는 거. 이게 지금 그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거래량 국면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국면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둔화되면 주가가 조정받는다. 이 논리죠. 이게 변동성 매매 기준도 되고 주력주의 기준도 됩니다. 그럼 고점을 넘기려면 무조건 뭐야?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이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런 그랜베르 매매 법칙 아예 다 틀려있죠. 이게 그림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주가가 오르는데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해? 주가가 오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걸 가지고 자격증 시험, 이게 책 찢어가지고 지금 캡처 떠놓은 거예요. 책 찢어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리려고. 이런 거 제대로 교육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항상 깡통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결국은 뭡니까? 거래대금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 안 보이세요? 눈으로? 보이시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거래량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죽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대차의 경우 하나솔루션도 뒤에 보고 다 볼 텐데, 현대차의 경우 어때요? 거래대금이, 예? 오늘 교육에서 거래대금이, 거래량만 보시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할 때 거래량만 얘기하지 거래대금 얘기하는 전문가 봤어요? 난 못 봤는데. 하기사 뭐 저는 모니터링을 안 하니까, 돈 내고 안 들으니까. 걔네들이 갖고 오죠. 그 교육자료 갖고 와서, 대표님 이거 교육자료 이거 쓸 수 있는, 야 귀찮아, 내 거 만들기도 귀찮은데, 야 알아서 해, 니네 마음대로 해, 니들 장사꾼이지 니들이 뭐 전문가냐? 라고 내쫓아버리거든. 응? 결론은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의 기준인 거예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형성하면서 주가를 7년 전 고점을 뛰어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좀 전에 소용주 배운 이유가 뭐예요? 줌 인터넷 매매하라고 내가 교육시켜드렸어. 지금 맛집 매매도 하셔야지.
현대공업 매매하시라고 제가 교육해드렸어? 뭐 매매하셔야지 뭐. 이런 거를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차 이런 종목을, 기아차 이런 종목을,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을.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떤 기준점으로 설정이 되느냐.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요. 이거 이상해요. 정신 나갔나 봐요. 아니죠. 거래대금의 증가라고 그랬죠. 거래대금의 증가. 기아차에서 명확히 보여지게 되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치 창사이래. 예? 이 거래대금이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현대로템 2018년도 어떻게 돼요? 경협주. 경협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공시 나온 내용 하나라도 있어요? 어? 현대로템에 공시 나온 거 하나라도 있어? 경협주 관련? 없죠. 뉴스죠. 주가 어떻게 돼 있어? 아까 보던 오분봉하고 차이 있어요? 없죠. 오분봉하고 차이 없잖아. 오분봉에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주가 확 밀리는 것처럼 현대로템이나 기아차나 현대차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개를 끌어안는 거지. 황금대바닥주? 어? 황금대바닥주? 황금대바닥주? 안 된다고. 이런 자락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요. 거래량 다 죽어 있는데, 거래대금 다 죽어 있는데. 결론은 이러한 교육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다 배워나가시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10월 5일 기준에 개장 전에 650만 주를 잡아드려요. 650만 주의 기준이 뭐 1000억 넘기죠. 최근에 하나솔루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게 2500만 주 정도 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하나솔루션 최근 거래량 가장 많을 때 2400만 주. 이 정도면 뭐 맞춘 거죠. 뭐. 그죠? 그잖아. 이 정도면 박수 쳐줘야지. 2400만 주, 2340만 주, 약 2500만 주 정도. 그 거래량의 70%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고점 대비 워낙 밀렸어요. 고점을 찍고 하루에 24%씩 들어올리던 이 종목에 고점을 찍고 조종이 나오는데 조종의 근거가 뭡니까? 하루에 24%씩 오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터진 거죠. 근데 그 차익실현 매물이 터지는 과정에 니콜라? 아유 진짜 하나그룹이 니콜라에 연동이 돼서 움직일까? 현대차그룹이 니콜라에 연동돼서 움직일까요? 지금 금요일날 니콜라가 사실은 급등이 나왔어요. 응? 그렇게 되면서 하나솔루션 현대차는 오늘 어느 정도 예상돼 있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개장 전에 하나솔루션을 동조과 상황 보고 올려드린 거고, 그러니까 개장 전에 현대차를 아까 보셨잖아. 만도하고 현대차 사라고 문자 나간 거 다시 보여드려? 응? 이거 보여드리면 되지 뭐,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개장 초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뭘 어려워 그렇게. 자, 현대차 9시 36분에 추가 편입의 기준도 잡아드려요. 58분에 만도 1순위로 만도 현대차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8시 58분에. 보통 때는 삼성전기부터 올려드리는데 나스닥이 2.2% 빠졌는데 근데 오늘 IT가 이 정도 선방했으면 땡큐한 거지. 그리고 개장 전에 뭐 올려드려? 하나솔루션이네. 이런 거 코딱지만한 애들 보면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하나솔루션이네. 그러면 650만 주의 기준은 뭐야? 1000억도 아니고 2300만 주에 대한 70%도 아니고. 그럼 가장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폭도 깊었고 별 이유도 없이 예? 니콜라 거기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그리고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깊었죠. 그런 상태에 가장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얼마? 9월 24일 날 900만 주. 900만 주 곱하기 7, 9, 63. 그럼 650만 주 잡자.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정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아까처럼 우리 키스님처럼 키리우스님처럼 와우 대박났어요 우리 계좌 이래요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다 스스로 매매를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 이거 못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교육 강의가 우습습니까? 교육 강의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 교육, 이 내용 다시 또 올려드릴 거나 몰라. 계속 뭐 4시간인데 뭐 지금 라이브 방송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이 자료들 다 보세요. 보시고 아 이렇구나. 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이런 식으로 교육받으면 되는구나. 내 스스로 매매가 되는구나. 단, 소형주의 꿈을 접으시라는 얘기예요. 소형주 꿈 못 접으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요, 손실이 많고요. 아니, 이 좋은 장에 왜 손실이냐고. 3월 바닥 찍고 70%가 올라왔는데, 시장이. 손실이 많아서요. 그러면 차곡차곡 가야지, 차곡차곡. 아유, 언제 차곡차곡 가요? 단기 따블 날 종목 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단기 따블 날 종목 알고 있으면 내가 사지. 지금 목 아파 죽었는데. 12지 선생님 짝짝짝짝짝짝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 솔루션의 경우에 예? 9.88?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무료로 분명히 올려드렸죠. 오늘 무료로 다 올려드렸잖아. 어? 개장 전에. 그리고 우리는 벌써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하나 솔루션 그 볼까요 한번? 아, 우리도 고생 많이 했어요. 맨날 뭐 수익만 내간 우리도 장이 깨지면 죽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 그럽니까? 장이 살아나야만 모든 게 다 산다. 근데 이 시황도 못 보는, 어? 진짜 무슨 뭐 그냥 망나니 같은 그런 멘토들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 깨지는데 박수 치고 앉아 있는 애들. 아, 이거요. 시장 조정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량 매도하고 쉬세요 이게 아니라 시장 조정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정신 나간 거지. 시장 조정받는데 뭘 사. 다 죽는 거지. 그럼 보시면은 우리의 기준에 전략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한번 볼게요. 아니 세상에 하나 솔루션 2월달 3월달에 저 가격에 안 사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16,000원대 하나 솔루션 안 사보셨어? 어? 아니 16,000원대 하나 솔루션 안 사보셨어? 저 당시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저 당시 시가총액 14조, 14조. 지금 40조가 넘는 현대차가 14조. 아유, 윤정두가 뭐 이때 사갖고 대박났습니다. 말장난합니까? 아니잖아요. 윤정두는 어디서 샀어요? 응? 7월 달에 7월 9일 날부터 2만 800원, 2만 1800원.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2만 800원이 이날에. 갭상승이 2만 800원이었어. 저점이 2만 600원이고. 9시 8분이죠. 개장 전부터. 하나 솔루션이 말입니다. 아, 이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어? 그렇게 해서 하나 솔루션 계속 사죠. 어? 계속 사. 그러다가 단문 문자 나간 게 저게 다예요. 이제 우리는 문자가 많이 나갈 것 같지만 안 나가요. 종목이 많을 것 같죠.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주는 거지. 무슨 뭐. 어? 보세요 한번. 아까 그렇게 해서 2만 원에 편입한 2만 800원, 1000원에 편입하고 2만 3000원까지 편입한 또 10% 비중 갖고 온 하나 솔루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이스테크도 이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단기 60% 70% 수익 내고 나오죠. 근데 비중이 어때? 없어. 하나 솔루션 비중 있어요? 없어요. 기껏 해봐야 10%야. 이거 주력이라고 그랬어 윤정두가?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정회원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월 30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거짓말하면 가만히 계시겠어? 이탈하지? 그렇게 해서 31,800원에 또 31,200원에 전량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가버리죠. 방 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마님님 같으신 경우도 와 하나솔루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하루 24%씩 막 폭등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들어간 거야. 또 들어가가지고 1차 매수 평균 단가가 47,000원. 으아! 47,000원. 1차 매수 단가가, 평균 단가가. 지금도 손실이죠. 응? 근데 그것을 손절을 할까? 아니면 가지고 갈까의 기준에 윤정두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8월까지는 종목이 딱 3개였어요. 응? 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이게 IT 한 묶음 그리고 한진칼 3만원대 한진칼 그 11만원대까지 왔다갔다 했죠 계속 그 다음 네이버 1월 초에 삼성전자 5만원에 산거 6만원에 전량차익 실현 1월 초에 SK하이닉스 8만원에 산거 10만원에 전량차익 실현 25% 수익이죠 DB하이텍 2만원 전후에서 산거 3만원 전후에 전량차익 실현 한달 만에 그거 다 팔아서 삼성전기 13만원부터 산거예요 그 밀릴 때 더 편입하고 IT 비중 그때 55% 비중 그러니까 55%라는 건 뭐냐면 절반 이상을 IT로 채울 수 있다 삼성전자는 100% 채울 수도 있다 고기준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하고 삼성전기 하나, 한진칼 하나, 네이버 하나.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 이런 거 조금씩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5월 달에 전략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5월 달부터 편입해서 60만 원에 사서 86만 3천 원 찍고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 그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팔고 나서 뭘 사요? 시젠 30% 사서 7월 달에 150% 수익 내고 전략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8월부터 IT 비중 75%. 70% IT 비중 최대폭 가져가신다면 70%. 그 다음에 8월 달에 자동차, 네이버, LG화학 이런 거를 이제 수익을 하다가 8월 중순에 조정이 딱 나오고 또 9월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는 시장이 디커플링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근거가 명확해야죠. 삼성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해소가 됐습니다.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IT에서 시장을 견인합니다. IT에서 지수를 2600을 넘겨주게 되면은 각 업종 대표주군들의 기준, 아무 업종 대표주가 아니라 자동차, 화학, 또 서비스 업종의 넷마블의 기준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폭등 내리는 힘들고. 거기에 의약품은 현재로서는 포기할 수 없으니 만약에 의약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최대 폭은 30%인데 예전처럼 30%를 한 종목에 몰빵은 힘들고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로 쪼개놓은 거죠. 거기서 신풍제약 9월 초에 차익실현 잘 했고 상한가 잘 먹었고 지금 갖고 있는 신풍제약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리는 안 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이때 기준에 47,000원에 손절의 정리를 오히려 잡는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고점의 평균 단가 4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에 손절할까? 47,000원 5만원이라고 기준 잡고 한 5%로 밀리면 46,500원에 정리할까요? 47,000원 평균 단가인데 4만 4천원에 정리할까? 그리고 이번에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현금 갖고 있다가 되나? 세상에서 가장 못하는 게 현금 비중 유지죠. 에? 1, 20%, 20, 30%는 갖고 가시는데 신용 안 쓰고 스탁론 안 쓰면 진짜 다행이신 거예요. 절대 레버리진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보세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가지고 왔더니 대박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보여드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하나솔루션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고가 랠리였고 그리고 시장이 붕괴될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유지해서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비중 유지에 신규 편입자들은 이런 가격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윤정도가 밖에 나가서 47,000원 평균 단가 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잖아. 땅 파면 돈 나와요? 다른 거 다 갖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잠깐 들어가 보려다가 손절할까요? 손절 못하게 하고 47,000원 평균 단가인데 땅 파면 돈 나오냐고. 그렇게 47,000원에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그러면 문자가 나가서 신규 편입 얘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유지구나. 이게 지금 손절하는 거 아니구나. 조금 기다리면 오는구나. 이해되세요? 그 신규 편입자 47,000원에 매수해서 우리 37,000원에 매수 대박났어요. 이렇게 광고할까 윤정부가? 안 하잖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대형주의 기준에서 막연하게 하나솔루션 괜찮습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솔루션과 조금 이따 현대차를 들여다보시면요. 일봉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 거래량이 일정 범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기울기의 범위에 매직 시그널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울기의 흐름이 크로스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영선 이제 돌파하면 되고요. 거래대금이 어때요?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가다가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서 밀려 내려왔는데 거기에 니콜라까지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를 더 부추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가격적인
메리까지 불거진 거죠. 하반경기성 잘 잡아줬고. 결론적으로는 요 추세 범위의 흐름이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거래대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느냐, 그것만 제대로 확인하면 된다. 거기에 심리적인 요인은 많죠.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화학업종의 기준에서부터 업종 이 실적 굉장히 좋아요. 사실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에서 엄청난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태양광에서 엄청난 적자 범위를 면치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버겁게 하나 솔루션을 짓눌렀던 범위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의 대선 영향 부분들, 그 변동성의 심리적인 영향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왜? 거래대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CS 윈터 같은 경우, 윈드 같은 경우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하나 솔루션이 움직이니 CS 윈드도 볼 수 있고, 또 CS 뭐죠? 뭐 그 종목도 볼 수 있고, 무슨 뭐 유니슨도 볼 수 있고, 다 좋아. 근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을 본다. 왜? 그쪽은 펀드멘탈이 일단은 뒷받침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 기준에서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S윈드 쪽도 단기 매매 기준은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한다? 석유화학 업종 전체를 들여다보자. 그렇게 해서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부분도 방 안에서 많은 선배분들이 VIP 방에서는 말씀을 서로 해주시고,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황금 대바닥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진짜 황금 대바닥주는 금융지주사인데 일단은 이번에도 실패를 했어요. 수익 조금 냈다가 6월 달에 두 번 수익 내고 한 번 실패하고, 이번에는 수익 냈다가 차익 실현 못하고 정리해서 자동차로 옮겼고, 그죠? 아모레 퍼시픽은 LG화학으로 옮겼고, 그건 잘 옮긴 것 같아요. 둘 다 옮기고 나서의 그 결과물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IT 극대용주는 상관이 없고, IT 쪽에 장비, 부품, 소재 쪽, 그쪽만 잘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 돼. 지금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무지하게 주시는데,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외부에 한 분, 내부에 한 분, 두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부재 중이면은 전화를 한 세 번 울려서 안 받으면은 냅두시면 저희가 부재 중 전화 확인해서 또 전화를 드리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같이 좋은 장에, 그죠? 잡아 먹어야 되니까. 잠시만요. 지금 화장실 가시면서 전화를 못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수장비 쪽의 기준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3월 19일 바닥 찍을 때 저 시가총액 아닌 종목이 어딨냐고. LG화학 16조까지 빠졌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IT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삼성전자. 못 올라왔어요? 아유, 거짓말쟁이들. 하이닉스가 사실은 좀 바닥 대비 덜 움직인 거죠, 사실. 예? 삼성전자 지금 6만원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데 6만원 공방 매번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60조 수준까지 올라갔죠? 86만 3천원까지. 주식수 몇 주? 6,600만 주. 네이버 50조 넘겼고. 셀트리온 40조 넘겼다. 이번에 이제 뭐, 고점 인식한 거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은 뭐 사실상은 제한적인. LG화학이 얼마? 54조까지. 그 다음에 현대차 14조에서 얼마? 40조를 넘기는 으로. 근데 현대차가 수모를 겪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현대차의 기준에 6월 말에는 현대차가 순위에도 없어요. 10만원 미만 막 순위에도 없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이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달러 인덱스의 약세, 엔화의 강세 그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제대로 배우셔야 돼.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 아, 이거 또 보여드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 또 보여드릴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직원분들 때문에 진짜 오늘 엄청난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이거 끝낸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 직장인 VOD 0 빼고 이벤트. 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것도 뭐가 있냐면은 상따 매직 시그널 설정 비법 대공개 있죠. 시장 주도도 따라잡기 보조 지표 상따 매직 시그널 다 있죠. 고전을 통한 시장의 숨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우 이론, 우라카미 장세 이론 이런 부분들, 환율, 유가 다 넣어드린 거예요. 9시간 교육에. 여기서 들여다보시면은요, 왜 현대차가 차화정 랠리 때 폭등 랠리가 기아차가 16배씩 나오고 현대차가 6배씩 올라오고 그 흐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왜 93까지 내려간 게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유로화나 파운드에 대해서 약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약세입니까? 엔화에 대한 약세입니다. 그럼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거죠. 엔화가 강세를 띠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도 땡큐하죠. 근데 그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에요. 2008년 리먼 브러스 때처럼, 2007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처럼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은 윤정부가 볼 때 뭐냐면, 뭐 엔화 강세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실적 개선폭, 가격 경쟁력에 따른 실적 개선폭이 일부 있지만 그 부분보다 정의선 회장님인가요? 부회장님? 하여간에 정의선 회장님의 행보가 빨라졌죠. 언제? 3분기에. 3분기에. 지금 주가 잘 보세요. 아니 이 당시에 14조? LG화학은 16조 아니었나? LG화학 54조까지 올라왔는데 LG화학이 더 많이 올라온 거지? 그러면 현대차 14조, 20조 여기서 깔짝깔짝 6월달에는 없어. 순위에도 없어. 20조도 안 됐어. 근데 7월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7, 8, 우리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8월 1일부터 들어가죠. LG전자를 7월 1일부터 들어가죠. 그러나서 7, 8, 9, 3개월 만에 분기, 1개 분기 만에 따블이 나버려요. 6월 말에 20조도 안 되던 게 그잖아요. 지금 따블이 났다고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작아? 안 작은데 따블이 났다고. 왜 따블이 났냐 이거 3분기에. 뉴스 보고 옆방송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현대차 좋아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따블... 왜 우리가 8월부터 들어갔어요? 정의선 의장의 행보가 빨라지는데 갑자기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그린 정책, 뭐 수소차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 보니 그 부분까지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아닌 사실은 엔화의 강세 부분에 상대적인 수혜가 일부 있고 그게 아주 크진 않다고 그랬어요. 그거 대비해서 오히려 큰 거는 뭐다? 정부 정책에 맞는 그 자기 사업에 대한 확장, 전기차, 수소차, 정부 지원책까지 받다 보니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전기차 없었어? 옛날에 수소차 없었어? 일요일날 설명드릴 때 뭐라 했어요?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 미국에. 그쪽에서 선호하는 업종군,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기준. 그거 좀 이따 녹화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주유소는 그럼 정부가 돈 내서 주유소 만들어주나? 아니잖아요. 정부가 돈 내서 주유소 찍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수소차 충전, 수소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그게 만약에 정책이 안 맞아. 미국의 공화당 정부야. 공화당 정부는 전통 에너지를 표방을 해요. 그럼 그쪽에서는 야, 그냥 원유 써라? 그러면 거기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수소차 전기차를 막 지원해줄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기준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3분기에 그런 그 흐름도 빨라졌다는 거죠. 예?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만남 기준, 그게 뭐 정부 눈치 안 보고 만날까? 그잖아요. 행보가 빨라졌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알아요? 표면적으로는 아 실적이요 끝내주고요. 실적이 뭘 끝내주고 볼까? 물론 실적 개선폭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막 지금 막 따블씩 막 그 이전 바닥 대비해서 14조 대비해서 막 이렇게까지 올라올 그 수준까지 실적 개선폭인가요? 내년 전망치가? 지금도 아니고 내년 전망치가? 아니란 말이야. 내년 영업이익이 예? 지금 올해 4조에서 예를 들면 4조에서 뭐 5조 8천원 6조라고 치면 얼마 50% 올라온 거예요. 주가는 따블 이상 올랐는데 바닥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응? 아 이걸 왜 못 잡아먹어 이런 거를 고점에서 놓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셀트리온 간단하게 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자 지금도 내가 셀트리온의 뭐 전문가예요 하는 아우 옆에 오라 그래 봐. 2단 날라차기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셀트리온이 그렇게 좋은 애가 물론 어떤 종목이든 다 굴곡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변동이 나온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죠. 거기에 셀트리온 삼형제 다 묶어서 시가총액 40조 60조를 넘겼어요. 얼마 전까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이 나옵니다. 그런 하이닉스가 60조를 겨우 넘기고 최근 들어서 60조를 못 넘기고 깔짝깔짝 대고 있는데 50조 원대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합치니까 60조야. 시가총이 60조를 넘겨. 영업이익 다 합쳐봐야 아이고 참나. 1조나 돼요? 1조 넘나? 1조 안 되지. 결론 뭐예요? 지금 배웠잖아요. 거래량도 필요 없다니까.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터져야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2017년 말 2018년도에 정권 바뀌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황우석 교수 랠리처럼 2017년 하반기에 그 비이성적인 폭등 랠리 어떤 거에서 의약품에서 누구 신라젠부터 셀트리온까지 한미약품까지 다 그 거래대금 죽고 난 다음에 저고점 대비 39만 2천원 할 때가 주식수가 1억 3,400만 주가 아니었어요. 저 당시에 시가총액이 40조 조금 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 주가 조금 넘을 때였어요. 주식수가. 어찌됐건 그 고점에서부터 시장이 뭐 깨졌나? 이렇게까지 깨졌나 시장이? 시 죽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할아버지가 오셔도 현대차의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현대차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현대차의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거래대금 죽을 시점이야 살아날 시점이야 살아날 시점 같이 보이는데 뭐 땜시 실적도 되고 정부 정책도 잡혀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거래대금이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실려 있으니까 만도 보실까요? 오늘 만도 다 잡아드렸잖아. 아니 왜 비싼 돈을 딴 데서 다 쓰고 2 플러스 2 200만 원 가입했는데 그쪽 환불이 안 돼서 오지를 못해요. 아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윤종도한테. 어? 그쪽에서 2 플러스 2에 지금까지 계좌 붕괴돼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엉엉엉 오시는 것보다 현대차 만도 이번에 8월 14일 이후에 서울에 코로나 확산됐을 때 또 9월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을 때 그럴 때 현대차 만도 정리해서 또 엄한 거 사셔서 2중 3중 손실 원금 회복 아이고 우리는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원금 회복을 찾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런 데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거래대금 보세요 딴 거 뭐 필요해? 황금 대바닥 주 황금 대바닥 주 황금 대바닥일 때는 안 보는 거예요. 황금 대바닥일 때는. 이럴 때 왜 봐? 거래대금 터졌잖아.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잖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알아서 하겠죠. 응? 오늘 거래대금이 만도가 천억 넘겼나요? 못 넘깁니다. 830억이에요. 우리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안 맞죠? 그럼 외국인, 대형주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대형주의 기준은 5MA, 20MA. 왜? 회전율이, 비이성적인 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이런 쪽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기준점을 놓고 잡으실 때,
우리 영균님 같으신 경우도 고생 무지하게 하셨죠. 지금도 매일매일을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또 교육받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이미준 첫날 들어줘서 루미와 SV 두 가지 물렸어요. 안 돼 이제 이러면. 그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 이미숙 여사님께서는 내일 기준에서도 우리 VVIP 회원 들어오셨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챙겨야지 저도. 내일 기준에서는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우리는. 내일 기준에서는 자 보세요. 우리 주력주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바꿔드립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바꿔드리니까 이 기준에서 예.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우리 동님 질문 주신 거 장 중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장 전에 요거를 저쪽에서 제가 카톡을 두 개를 띄워놔가지고 요쪽 어딨냐 빨리 나와봐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숙님 같으신 경우 또 새롭게 이제 그 VVIP 방에 들어오신 경우 야간에 올려드리는 내용들 단기 공략주들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걸 다 공지로 올려드려요. 8시 29분에 올려놨죠. 그러면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예전 기준을 한번 볼까요? 예전 기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거까지 나오려나? 6월 볼까요? 6월 26일? 6월 26일에 IT 종목의 주력 55%에 삼성전기 하나. 그 다음 삼성전기 SK 이노데이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IT 기준.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한진 칼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동성이 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0% 최대. 그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는 수익 10%야. 주력이 어딨어. 이해되세요? 아니 윤정두가 거짓말하나? 여기 다 지금 뭐 20년 이상 되신 고객분들 아 20년 이상 아니다. 15년 이상 되신 고객분들도 다 들어와 계시는데 6월 26일이에요. 주력을 맨날 바꾸는 것도 아니고 IT 55% IT 55% 비중 내에서 요거 그리고 업종 대표준 최대 45%인데 한진 칼 3만원대 들어가서 11만원까지 계속 매매 기준 잡은 그 다음에 주력 하나 더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이야. 없어요. 수익 단타 그냥 5% 10% 이렇게 하니까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야.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30% 편입 예정 81만 5천 와우 10% 편입 중. 왜? 5월달에 편입하고 차익실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볼까요? 이 5월달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5월에 한번 봅시다. 5월 8일 기준 7일 기준 IT 어떻게 돼 있어요? 55% 똑같아. 5월 달에 이탈을 안 해요. 이래도 왜?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해야 수익 나지. 이렇게 안 하면 수익이 안 나. 주력주라고 다 있는데 업종 대표수 45%에 한진칼 빼고 네이버 30% 끝. 셀트리온 삼형제 수익 아니 가슴에 와닿지 않은 난 지금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5월 달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5월 며칠이야?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기준에 주력 종목이라고 과금 300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윤정두가 월에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서 IT 55%입니다. 삼성전기 11만 4,500원에 편입하세요.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차익 실현해서 13만 원부터 잡아온 삼성전기 11만 4,500원에 편입하세요. 지금 편입자리입니다. 예. 그래 놓고 종목 IT 55% 빼고 나면 뭐 있어? 한진칼 45% 최대폭의 기준. 이 당시에는 3만 원대 들어간 거 11만 원까지 매매하고 있을 때니까. 나머지는 네이버 하나. 끝. 종목 3개라니까. 삼성전기, 한진칼, 네이버. 이게 5월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월 7일 이후에 한번 볼까요? 5월 7일 이후에 보여드릴게 또.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해서 실제 수익이 나야지. 실제. 자, 보시면은 5월 27일 한번 볼까요? 27일? 웃어서 죄송한데 똑같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IT 55%. 삼성전기 그대로. 12만 3,500원에. 여기서 편입. 그리고 뭐 있어요? 한진칼이 있고 네이버가 없어졌네?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0% 최대 비중. 없어 그리고. 여기 현구간 빵프로잖아 지금.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무슨 개뿔이나 진짜 무슨 윤정도 개뜨니까 개뿔이라고 해도 돼. 안 그래요?
이거를 믿고 따라오시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평균 단가 60만 원에 맞춰놓고 신규 편입자도 저 가격에 편입하고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해서 어떻게 돼? 저 비중이 86만 3천 원 찍고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한 거예요. 종목이 있어요? 없어? 없어. 깔끔하죠? 지금 종목이 많아진 거야. 왜? 시장 좋게 보니까. 그럼 7월 볼까? 7월? 6월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치고 7월 봅시다. 어우 재밌네. 7월 21일 볼까? 7월 21일? 자, 7월 21일. IT 비중을 이제 70%로 늘립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익 실현을 했거든. 전량. 6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한진칼은 여전히 이대로 가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관망 기조를 많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전이 어떻게 해서 25%까지 채웠네. 시전은 얼마부터? 14만원에서부터 이게 얼마 갔어? 30만원 넘기잖아. 이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재편입 기준에서 들어간 거 다 정리해서 시전으로 옮겼죠. 그죠? 그 7월 9일 기준에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 차익 실현해서 옮겼죠. 그게 셀트리온 얼마였냐면 34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 최고점에 다. 이때 넷마블 수익이요. LG화학 수익이요. 하나솔루션 수익이요. 이때 25,550원이네. 이래야 수익 나는 거 아니야? LG화학 51만. 아이고 참나. 웃음이 나오네. LG화학 지금 얼만데? 우리 평균 단가 71만원. 오늘 종가 얼만데? 67만 원인가요? 넷마블 얼만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넷마블 16만 4천 원인데? 아니 종목이나 많아? 아이 솔루션 하나 솔루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아이고 4만 7천 원 평균 단가 제일 높으신 분들 4만 7천 원. 아우 창피해.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25,550원에 10% 있네. 이게 언제? 7월 21일이네. 그 다음엔 어떻게 돼? 8월 달 9월 달. 어 재밌네. 어? 윤정두가 맨날 겸손 떨어서 그렇지. 이게 뭐 8월 14일까지 한번 볼까요? 8월 14일. 이 당시 기준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IT의 응? 장비 부품 소재. 한진칼, 그 다음에 넷마블 20%로,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에 시젠 이제 재편입해서 이제 차익 실현. 29만 8,800원 찍을 때 차익 실현 전량했고, 현대차 17만 2천 원에 수익 10% 그대로 유지. 미래에셋 대우는 나중에 이제 KB로 합산을 했죠. 그러고 나서 8월 14일에도 이 정도 기준이었는데 8월 14일 이후에 서울에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우 주력주로 가져갑시다. 어떤 식으로? 주력주로 가져갑시다. 어떤 식으로? 현대차부터 해서 이제 8월 25일 그죠? 8월 25일 9월인 것 같은데 아직도 10%네. 그죠? 아직도 10%야. 9월 달 봅시다. 우리가 비중을 늘린 게 그렇게 뭐 오래 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9월 11일부터 했을 때 보시면 이제 IT 비중 70%의 기준에 한진칼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 확인을 고려하고 관망 기조가 사실 유지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9월 초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이 되고 그다음 넷마블 20%, 현대차 20%, LG화학 20%. 그러니까 9월에 지정 확정 리스크 터지고 이런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추가 편입으로 비중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를 낮춰드린 거죠. 땅 파면 나올 수가 없어요. 땅 파면 나올 수가 없는데 예? 땅 파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전화가 너무 많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예. 땅 파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 여기서 손절이 아닙니다. 유지하십시오. 신규 편입자는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최저점에 샀다고 뻥 안 칠 테니까 광고 안 할 테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끝까지 가셔서 수익 내십시오. 그렇게 오신 분들이 15년, 20년 되신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럼 누적적으로 몇만 명 돼야 되지 않냐? 졸업시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울다기님 지금 들어와 계시나? 울다기님 같으신 경우에도 어떻게 되세요? 울다기님 같으신 경우 지금 들어와 계시나? 지금 울다기님이 저랑 동갑내기이신가 그래요. 개띠신일 거야 아마. 그 울다기님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계좌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인사글까지 같이 올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디다 빠트려 먹어서 윤정두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라면은 그거 다 그대로 캡처해놨다가 보여드렸겠지.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좌만 보여드리고 울다기님 거. 그 다음에 그분이
2017년도에 글 올려주신 거. 2019년도에 울닭 있는 계좌입니다. 네. 요건데 울닭이님이라는 분 계좌요. 이건데 인사글을 카톡으로 온 인사글을 제가 지워버렸어. 어딘가 있긴 있을 거야 찾으면. 그리고 요분의 자료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갭에 대한 극비 자료 노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57.56%죠. 작년 1년 동안에. 이런 분들이 돈 내고 가입하시겠어요? 솔직히 다 졸업시켜드렸지. 어? 무료로 오픈해드려도 잘 안 들어오세요. 본업하시고 본인 매매하시고. 이런 윤정도 네이버에 좀 검색도 해보시고 조선닷컴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증권카드 럭키증권카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증권선물거래소 8월 특강 2005년도입니다. 사이버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전문가 중에서 한국거래 초청 강연한 사람 윤정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익률대 7차례 우승하고 8차례죠 8차례. 고객분들 다 저런 수익 다 만들어드리고 7,681%. 여쭤보시는데 공통적인 내용이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이면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 질문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조금 아쉽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돼야지. 예. 이런 거 쭉. 울다기님 거 보여드린다 그랬죠. 어. 다 대형주에서 이수기입니다. 2016년도에 SBS CNBC하고 대신증권에서 수익률 대회한 거예요. 어? 뭐 한국경제TV처럼 뭐 가상계좌 1억 가지고 전문가 줘서 뭐 수익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계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1개월 만입니다. 1개월 만에 28%. 이게 대선 때예요. 이때가 대선 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으로 엔소프트까지 해서 한용이가 한동안 MTN에 잘 나왔었죠. 다른 데 좀 잘 나오고 마케팅 해가지고 TM 직원만 한 100명 써서 우리 직원 출신이요. 주식의 주자도 몰라. 창피한 얘기지만 마케팅만 이놈식이 배워가지고 그냥 TM 100명씩 돌려가지고 아 대박 내드린다고. 그 자빠졌지 지금. 직원 출신이에요. 에이, 저 연구원 출신 많아요. 지금 뭐 와우에도 우리 연구원 출신 한 5명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MTN은 무지하게 많고 깔려있죠 전부. 아 울다기님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하하호호님 계좌고 음? 하하호호님 삼성전자에서 이런 수익. 근데 결코 이런 소형주에는 큰 돈은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5천만 원씩 수익을 내시는 분이 에이테크 솔루션 2천억짜리 이런 거에는 500만 원 들어. 500만 원 14% 수익 7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우리 단타 이때 5% 미만 들어왔거든. 신라제는 이틀 만에 이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찍을 때거든요.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갈 때예요. 응? 얘가 한 7천만 주 하잖아요. 7천만 주 조금 안 되잖아요. 7천만 주? 응. 그렇게 해서 15만 원 찍을 때 10조 넘기는 거니까 이틀 만에 41%씩 수익 나는데 절대 41% 수익에 수익금이 78만 원이 얼마 들어? 200만 원 들어. 58개 때 아니라니까 진짜 독립 진짜 71년 70년 개띠라니까 진짜 좀 살쪄가지고 숨을 못 쉬겠구만. 여기 보시면 이제 하하오님의 연세 60 넘으신 분의 이런 단타. 본업이 있으세요. 여성분이시고. 단타인데 보시면 소형주도 단타를 치지만 대형주 가지고도 단타를 쳐요. LG화학 단타, 뭐 KB금융 단타. 이게 울닭 있는 계좌예요. 이게. 마이너스 40% 계좌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 40% 계좌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25% 수익을 내셨는데 그 종목이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KB금융, SK, 하이닉스.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주력방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죠. IT. 한진칼 3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까지의 공략. 그리고 네이버. 세 종목이야. 세상에. 네이버 다 팔아가지고 뭐 사요? 삼성바이오로직스사. 시가총액 3위짜리를. 그거 다 팔아서 뭐 사요? 시젠사. 그 한 달 동안 또 따블 내버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뭔 백화점 꾸려. 뭐 무슨 루미 마이크로에 뭐 몰빵할까 우리가? 줌인터넷 1500억짜리에 우리가 대주주 되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기준이야. 이거 글씨 작아서 안 보이죠? 읽어드릴게. 작년에 소형주로 40% 손실 보고 우연히 주식 투식형 방송 보고 저때가 서울경제TV 66강 찍을 때입니다. 1시간짜리 66강을 6번을 보셨어. 그럼 얼마? 400시간 보신 거야. 400시간. 이분은 절실하기 때문에 400시간을 본 거예요. 유료가 있는지를 모르고 무료로 400시간을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광고 반 이상 들어가 있는 거를.
그러고 나서 유료가 있는 걸 알고 한국경제TV 와우파로 온 거예요. 와우파로 오셔서 6월 말에 제가 오픈했거든. 그러니까 이 수익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내신 수익이지 6월 말에 유료를 오픈해드렸거든. 대신에 방송 보시고 대형주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신 거지. 왜? 교육을 66강짜리 6번 보셨으니까 400시간 보셨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당시 기준에 맨날 홈캐스트 텔콘 텔콘 하나케미칼 텔콘 텔콘 신라젠 텔콘 서울반도체 테이펙스 텔콘 텔콘 삼성 SDI 삼성 SDS 하나케미칼 텔콘 에코프로 LG전자 상신전자 에이테크 솔루션 상신전자 삼성 SDS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전부 하루에 몇 개씩 단타 수익. 이분도 저랑 동갑내기 희한하게 동갑내기 맞네. 신석한님 학원 강사 학원 원장 선생님 주력 포트폴리오 이거 그대로 신석환님 품바이님 다 대형주죠. 이런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이런 LG전자의 이런 수익을 펀드멘탈적으로는 이래이래하고요. 서양시 패턴 분석의 W자형 패턴의 목표주가는 이래이래하고요. W자형 패턴의 목표주가 처음 보셨죠. 우리나라에 서양시 패턴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윤정도 이외 단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서양식 패턴은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 W장 패턴이에요. 그 뭐 어쩌라고. 전제 조건은 무엇이며 목표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은 없고. 아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그럼 매수했으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자기도 몰라. 그럼 뭔 얘기야. 윤정두는 이렇게 해서 전부 교육을 잡아드리고 목표주가 설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론은 LG전자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런 교육자로 이렇게 정형화해서 9시간씩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게 9시간짜리가 5강좌에다가 그럼 45시간에 USB 그게 지금처럼 뭐 이거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고가 아니죠. 이거 설명하는데 갭에 대한 요거 설명하는 데만 요거만 대략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죠. 요거만. 요 짧은 구간에서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없잖아요. 여기는. 무료니까. 그래서 유료하고 무료 일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LG화학 보실까요? 아일랜드 갭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아일랜드 갭 뜨고 이 7천만 주짜리 7천만 주. 그러면 3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20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77%. 유가와 화학업종의 상관관계. 2017년도 기준에 그렇게 해서 2017년 6월에 와우파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경제TV에 그때 저점이 얼마? 27만원 30만원 기준 잡으면 20조짜리 얼마까지? 40만원대까지 그냥 막연하게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다 해드리고 남들 악을 쓰고 뭐 유가 빠져서 뭐 조정을 받느니 엄한 소리 할 때 교육 다 해드리고 상승장학 확인형입니다. 유가와 연동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래이래합니다. 조래조래합니다. 요래요래하니까 저래저래하니까 다 문자사인 있잖아. LG화학 시가총액이 작냐고요.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런 게 우습냐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자산에 수익이 나오는 거고 자산을 지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현대차 좋아요 하나솔루션이요 니콜라가요 니콜라다 하냐. 마니님 아우 또 우리 또 윤정도 매력에 푹 빠지셨네. 그냥 70110과 한번 갑시다요. 서울바이오시스 가져가셔야죠 뭐. 지금 기준에 장비 부품 소재 쪽은 거래대금이 지금 정체된 때잖아.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그 손실폭 수익으로 돌리시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남들보다 1% 밑에서 사고 1% 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고. 그죠? 자, 701109 한번 쫙 한번 갑시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이닉스 이거 뭐 이왕 보는 김에 마저 보고 701109 카톡방에도 올려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교육 다 끝났으니까 종목 이제 내일 들여다 보실 거.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누가 아니 시가총액 2위짜리 저럴 때 매수자인 내는 전문가 있어요? 그냥 아, 하이닉스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분석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 라인까지 이 여기서부터 아니야 지금 여기서부터 저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SK 하이닉스 그냥 올려드려? SBS CNBC 그냥 올려드려? 아니잖아요. 다
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싹 다. 하이닉스만 그래? 삼성전자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실 때 어때?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천하는 게 대부분이 뭐예요? 멋부리려고 하죠. 멋부리려고. 실질적으로 이거 사요 그러면 아니 뭐 그거 말고 요거 사요 그러면서 딴 거 이상한 거 소용주주죠. 우리는 에코프로 이런 거 16,150원에 들어가면서 예? 지금 5만 원 넘겼잖아 이번에. 16,150원에 들어가면서 비중 얼마 드리는지 보여드려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시가총액 이게 2,200만 주짜리거든. 윤정도는 잊어먹지를 않아요. 종목을 그렇게 많으니 안 해요. 자 70% 수익 축하드립니다. 전량차익 실현하시고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에코프로요. 들어갑니다. 얼마? 교육용 1% 단기공략주. 교육용 1% 단기공략주. 33,500원이면 2,200만 주짜리 기준이면 8,000억이에요. 8,000억인데 1조 미만이라고 우리는 아유 교육용 1에서 할 프로 16,150원부터 들어간 종목을. 그래야 결론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잡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거 우스워요? 이거 다 배우셔야 되겠죠. 0 빼고 이벤트 내일이면 끝납니다. 0 빼고 이벤트 11만원짜리 에이 라이브 방송 오늘도 한번 가입하셨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이미숙 여사님 그러면 0 빼고 이벤트 60명이 교재 사는 것보다 한 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게 나아. 근데 왜 자꾸 0 빼고 이벤트 11만원짜리 말씀드리냐면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될 거를 그러면 최소 눈탱이를 안 맞아.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한국경제TV 이런 데 가서 절대 전문가 그 나부랭이들한테 윤정도 동료들한테 신라젠 같은 경우 윤정도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까 보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시젠 전부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 종목들 안 됩니다라고. 실적이 도저히 안 나오잖아요. 낄끼 빼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안 들여다본다 그랬죠. 이거 다 보세요. 신라젠 같은 경우 이틀 만에 아니 이틀 만에 35% 수익 어우 이게 하루만이라는 게 뭐예요? 전날 들어가서 그 다음날 10만 원에 들어가서 15만 원 고 기준인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라오는 글들이 네? 아우 신라젠 상한가 축하합니다 23% 수익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전일 들어와서 그 다음날 결론은 네? 여러분들이 주력주의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만 잘 설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캔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것만 조금만 교육을 받으셔도 돼. 0 빼고 이벤트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 가입하시고 가입이 아니라 교육 강의 신청하셔서 잡아 가시고 텔콤 같은 경우에도 막연하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막연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얘도 보시면 신라젠하고 똑같아. 변형샛별형이 주봉에서 딱 떠줍니다. 일봉에서 장악형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폭등 랠리가 나오죠. 일봉이죠. 이게 계속 그리고 전략 잡아들고 1%예요. 이런 거 가지고 윤정도 대박 냈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왜? 전환 물량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만 원에 팔아먹은 애들이에요. 지금도 대주주면 13%야. 지금 진보 성향의 정부 들어와서 의약품 쪽을 밀어주니까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거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후폭풍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쪽에서는 적절하게 수익률 게임 하시고, 적절하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종목에서. 이게 뭔데? 삼성전자에서. 멋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 현대차에서, 네이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가슴을 부여안고 우셔야 돼. 지금은 스스로가. 저도요 원래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는데요, 저 옆집 갔더니요 2+2에 200만원이라고 가입했더니요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난장판이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욕심부리지 마시고 삼성전자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매수사인 드리고 하는 것 같아. 입술 다 붙은 거 이거 뭐야. 최순실이 쇼크 나왔는데 윤정부가 왜 입술이 붉어져야 돼. 에? 뭐 그냥 셀트리온 갖고 가면 끝내주고요. 얘가요 끝내주고 꿈의 신약이 장난 똥 때리나.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은요. 에? 여기 나와. 2013년도에 이때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20조 원대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58조 찍어버리죠. 응? 그잖아요. 영업이익 36조 7천억 찍고 나서 이렇게까지 밀려내려왔었단 말이야. 근데 얼마? 58조, 60조 그냥 막 찍어버리죠. 그래서 PER 기준의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갭에 대한 목표주가, 삼성전자 갭에 대한 목표주가 딱 설정해서, 이거 아까 뭔 그림인지 모르셨죠?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 다들 윤정도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랬어, 이때. 예? 아, 가슴에 손 얹고 아까 갭, 간단하게라도 갭 배우셨잖아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게 지금 2016년도 자료예요. 이게 목표주가라고. 왔어, 안 왔어요? 넘겼지. 삼성전자라도 갖고 계셨다면은. 저때 당시에 이 가격대의 기준이 얼마냐면은 2만 원대. 예? 지금 얼마요? 150만 원 써 있잖아요. 어? 그럼 얼마요? 3만 원의 기준. 50분의 1로 액분한 거잖아 지금. 응? 그죠? 요 기준점에 이러한 수급, 실적, 영업이익의 그 개선치의 부분, 글로벌 업황의 기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30%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시황 자체가 IT 쪽에서의 견인인데 그게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죠. 엔소프트도 이거 잘 보세요. 지금이야 변동성이 크지만 19만 천원 할 땐 변동성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목표주가 40만 원을 잡아드려요. 예? 갭에 대한 목표주가 우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누적 수급, 사상 최대치의 누적 수급을 넘겨버리죠. 예? 근데 고점을 못 넘기고 있을 때 왜? 규제의 부담 요인. 근데 규제가 완화됐죠.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그러면서 폭등 랠리.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교육 기준 잡아드릴 때, 갭에 대한 교육 잡아드릴 때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다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와서 오우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주 월봉의 기준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리고 요 수익 다 잡아먹고 그를 빠져나왔잖아요. 일본 기준에서. 갭이 눈으로 보이셔야죠. 갭이. 이게 아까 보여드린 교육자료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갭 하락 이후에 변동성의 범위, 거래대금의 범위, 추세의 범위, 수익 기준의 범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셀트리온 뭐 안 봤나? 우리 셀트리온. 다 잡아먹었어 저거. 에휴, 이거 못 잡아먹을까봐. 윤정부가. 자, 그래서 내일 공략주 이제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시면 일단은 그 오늘 현대차 부분까지 해서 절 그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 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주력포트로 계속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내일 19만원 또 이번 주에 19만원 넘기는 흐름에서는 추가 편입을 단행할 건데 비중 30% 꽉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기준만 설정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라도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잡아내십시오. 아까도 질문 서울 바이오시스 질문 주셨는데 혼자 힘드시잖아요. 오셔서 같이 수익 만끽하시면 되죠. 어? 그죠? 그러면 내일 볼 종목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기준의 주력주 기준의 일단은 현대차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오늘 나와줬고 내일 뭐 쉬어가든 어찌됐든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지금 IT의 미국장 반등력이 상당한데 뭐 그 부분 또 그 부분대로 보고요. 현대차의 범위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현대차 보시면 많이께서 알아야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아요 하셨는데 자 종목 기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갑시다. 지금 10시 56분이에요. 저도 빨리 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그 정의원님들 종목도 봐야 돼. 카카오TV 쪽에 83분 이쪽 캐치스탁에 71분 그 다음에 유튜브 쪽은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나? 유튜브 쪽은 오늘 들쑥날쑥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57분이네. 왜 이렇게 적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올려드리고 내일 상한가 잡아주세요. 기준점 10시 55분에 우리 또 1390분 방에 쟤네들은 왜 이렇게 광고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이잖아요. 1390명 방에 광고 좀 지워주시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1081명 방에 거기도 똑같은 애들 아우 이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절대 저 진짜 양아치들도 아니고 이놈 새끼들 그냥 혼날라고 어? 저렇게까지 광고질을 해서 저게 보이스 피싱이지 저게 예?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390명 방 하고요 지금 뭐 1080명 방 지워주고 계시는데 뭐 두 군데 지워주시고 그리고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죠. 상한가 네 종목 한번 잡아 봅시다. 3333. 상한가 네 종목 3333. 3333. 3333. 이렇게 해주시고. 3333. 카카오 TV 쪽에도 3333. 능동적으로 3333 어유 좋습니다. 우리 한글로도 써주시고 숫자로도 써주시고 영어로도 써주셔도 돼. 3333 상상상 3333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별로 업종 대표주 기준점하고 변동성의 기준에서의 추세 말고 그 기준하고 그리고 단기 공략주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고 내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그럼 되겠죠. 자 오늘 기준에서 오래간만에 OMA, 20MA 거래량이 현대차에서 나와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270만주인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에 오늘 제가 흥분했던 것도 자 이거 뭐 오늘 19만 1500원 넘길 수도 있죠. 왜요? 라고 했어요. 왜? 앞전에 17% 등락도 나왔죠. 왜? 네? 17% 등락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전 거래일에 종가 17만 8,500원 기준에 예? 17만 8,500원 기준에 곱하기 17% 기준 잡으면 20만 원도 넘길 수 있었네 오늘. 그런 이제 비성적이다? 비성적이다. 어찌 됐건 그런 급변동성을 시가총액 40조 원 넘는 그런 종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죠. 지금 39조 9,560억입니다. 내일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의 기준을 잡으려면 400만 주. 이 변동성의 기준이라는 건 뭐다?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등락 범위를 기준을 잡을 때. 극대형 주잖아요. 그래서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등락 범위를 잡을 때 공격적으로 보실 때 400만 주의 기준을 좀 잡아서 놓고 보자. 그럼 동시효과에 한 4만 주, 5만 주씩 막 실리면서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더 좋고요. LG화 마찬가지입니다. LG화 결국은 뭐예요? 아, LG화가 안 돼요. 어쩌고저쩌고. 윤정도는요. 이 LG화학의 기준을 잡아드릴 때 세상에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반전일의 특징, 반전일의 발생의 기준, 또 바닥을 찍고 그 흘러가는 흐름에서 애기제비 감추기형 별 3개짜리
이러한 기준의 기술적인 분석을 충분하게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바닥입니다. 우리가 71만 원 평균 단가 맞춰놨는데 그거에서 손절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 왜 LG화학도 지금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신고가에 올립니다. 그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입니다. 그 LG화학의 경우에 일봉의 기준에서 다시금 시세가 나오려면 예? 그러려면은 추세 매매는 아니에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 이제는 이 그 기준 거래량 부분을 공격적인 부분을 기존에 150만 줄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300만 주 이상 터진 날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거래량이 줄어 있죠. 그래서 5MA, 20MA의 기준에 100만 주는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추세 매매도 되고 변동성 5% 시초가 대비 5%의 기준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주, 150만 주로 살짝 큼 수정해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는 그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었는데 의미 있는 변동성의 기준, 그죠? 지금은 눌림폭에서 추세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2,500만 주를 공격적인 성향에서는 잡아드리고 보수적일 땐 3천만 주. 이해되셔야 돼요. 녹화방송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00만 주를 기준 잡았었는데 지금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어요. 어? 아주 뭐 둔화돼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추세 범위에 있어서. 그래서 요 기준에 시초가 대비 5% 이상을 보시려면 500만 주와 700만 주의 기준. 그 정도면은 5% 정도 등락 범위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마블의 경우에도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켜보는 업종 대표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150만 주를 잡아드렸었지만 지금의 기준은 20MA의 기준 그렇게 해서 100만 주면은 충분히 5% 이상 시초가 대비 갭상승 5%면 먹을 게 뭐 있어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갭상승 나온 시초가 대비 시작가격 대비 그 다음에 신풍제약도 지금 거래대한 거래대금 주고 있는데 오늘 아쉬운 부분은 시간에서 좀 눌리긴 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 녀석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요때 들어가서 요날 당일날 차익 실현 또 요때 15만원 전후의 평균 단가에서 20만 7천원 20만 5천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가 제일 높으신 분이 16만원 이하죠. 그 다음 15만원 14만원 뭐 오늘도 13만 2천원에 사실은 신규 편입 가능합니다라고 해드렸어. 근데 신규 편입자는 없는 것 같아.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하방을 잡고 있는 위치에서 변동성 캔들의 크기 자체는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수급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누적 수급이 공매도 상한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MSCI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부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 FTSE MSCI 편입된 기준의 벤치마킹 수급이 유입되는 범위, 그 범위에 수급으로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그 공매도 상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찌 됐건 공매도 상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그런 공매도를 상환할 정도로 기준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하방을 좀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12만 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이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수익 기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준을 손절 범위를 미룰 수는 없고 요번 이제 저점 범위 11만 7천 원 그 기준의 흐름을 손절 범위로 설정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16만 원 정도로 보고 근데 다만 이제 추세 매매로 지금 잡아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량이 최소 범위의 기준에서 500만 주 이상 최소 범위의 기준에서 그죠? 그래서 78에 56, 560만 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원체 이제 그 변동성 자체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0%의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신풍제약도 500만 주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주의 기준에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제 오늘 그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버겁단 말이죠.
그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시가총액이 상한가 들어와서 1390억이라서 이 창피해. 뭐 창피한 걸 떠나서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부담이 된단 말이죠. 내일 갭상승이 좀 작게 나오면 괜찮은데 너무 크게 나오면 버겁습니다.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기준점을 잡아드린다면은 일단은 앞전의 거래량의 70%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3,500만 주. 왜 주가가 올라와서 그 정도만 터져도 거래 대금은 터져집니다. 3,500만 주 정도 기준이 되는데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은 터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음봉이냐의 기준. 양봉으로 형성돼야 되는데 음봉으로 딱 밀려 떨어지는 순간 그건 안 됩니다. 아웃입니다. 되돌리면 모를까.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자동차 업종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운송장비 부품 현대공업 들여다보시되 거래량 3,500만 주 기준 좀 보시고 양봉일 때만 관심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다. 만도는 어차피 이제 그 전략 기준 기존부터 잡아드렸는데 만도도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시초가 대비 예? 만도의 기준도 시초가 대비 얼마요? 5% 이상의 변동성. 만도 같은 경우 뭐 7% 10%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거래대금 최소 1000억 이상. 예? 그래서 결론은 최소 3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만도의 기준도 오늘처럼의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만도는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부분의 흐름이 다소 이제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올려놓겠습니다. 만도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만도 오히려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내일 이제 다시 볼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시간 내에서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만도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도의 기준은 만도의 기준은 얼마? 300만 주. 그래야 거래량이 300만 주가 터져야 이제 1000억 이상 또 변동성의 확대 고려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보수적이실 때 400만 주까지도.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소문이 좀 났죠. 그래서 100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 됩니다. 가격대가 벌써 이미 그렇게 올라와줬어요. 원래는 이제 2340만 주까지 터졌던 종목이라서 월등하게 더 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1000만 주로 좀 공격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실 때에도 1200만 주는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줌인터넷, 나노엔텍, 뭐 신성이엔지, 엔지캠 뭐 이런 쪽은 차분히 나중에 개장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기준에 SV인베스트먼트 아까 이제 우리 그 이미숙 여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SV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시간 내에서 5% 추가 강세를 띄고 마감을 해줬어요. 200만 주 터지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쪽의 흐름 범위를 내일 갭상승이 5% 나와버리면은 사실상은 그 변동성 따라붙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숙 선생님을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변동성이 커서 수익이 나버리면 이미숙 여사님은 아 맨날 이런 종목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잖아. 안 돼. 주력 비중을 잡으시고 SV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최소 범위 7천만 주씩 잡아놔야 돼요. 거래량을. SV 인베스트먼트